안녕하세요. 성장읽기 꿈꾸는 자본가 이권복입니다. 네, 오늘은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상가 투자를 하시는 진짜 상가 전문가님을 모셨습니다. 김세호 작가님이신데요. 현재 길목이라는 닉네임으로 굉장히 그 온라인 상에서 그리고 상가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입니다. 오늘 그래서 상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상가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할까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내 생에 짜릿한 대박 상가 투자법 책을 하나 썼고요. 네이버 카페 길목 부동산 연구소를 또 운영하고 있습니다. 닉네임은 길목입니다. 예, 발목 아닙니다. 길목이에요. 예. 지금 그 지방에 있는, 대학교 또, 박사과정, 예, 부동산학 박사과정에 예, 지금 재학 중이고, 그리고 길목이라는 닉네임은, 제가 망한 상가, 예, 장기가 비어있는 상가를 투자해서 완전 재미를 봤어요.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월세를 짭짤하게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돈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네. 이렇게 해서, 길목이라는 닉네임을 또, 쓰게 되었고요. 그리고, 강사분들이 분야별로 많이 있잖아요. 네, 아파트 강사, 뭐, 토지 강사, 재개발 강사. 우리 또 상가 강사분들도 몇 분 계신데, 네. 예, 다들 특징이 있어요. 네. 여러 강의를 다 들어보시면 좋은데, 제 강의는 전국을 돌아다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국을, 10여 년 동안, 네. 안 다닌 상권이 없어요. 야. 서울부터 네. 충청, 전라, 네. 예, 영남, 제주도까지. 예, 거의 안 가본 상권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강의도 전국을 돌면서, 하고 있고요. 그럼 직업이 뭐냐, 이제 궁금하시죠? 예, 직업은, 네, 월세 받고 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얼굴 보이면은 고생을 좀 많이 한 것 같죠. 예. 예전에 저 인터넷 사업 좀 했었고요. 홈페이지 제작, 그 다음에 뭐 편의점 운영, 이런 것들 해서, 좀 일을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네, 월세 받고 놀고 있습니다. 네. 모두의 로망. 네. 많은 분들 로망이신데, 많은 이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 그 석사나 박사 대학원 과정을 다니시더라고요. 네네. 왜 다니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 그 일반 투자에서 사실 뭐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석사나 박사가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예. 왜 이 대학원에서 예. 이 박사나 석사를 하시는지? 일단 뭐 지식을 쌓으면 투자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다는 사람도 있고. 네. 아니면은 이제 중개사분들. 네. 아무래도 사무실에 석사 박사학위 걸어놓으면 아무래도 네. 플러스 요인이 있죠. 네. 고객이 딱 들어갔는데 박사학위가 있어요. 네. 와, 완전 전문가네. 이런 효과도 있고 또 뭐 사업하시는 분들 인맥을 늘리려고 네. 또 들어가시는 분도 있고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지식도 쌓고 네. 예, 그리고 석사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박사학위를 따면 예, 분야에서 예, 또 전문가로 인식을 하니까 예, 그래서 뭐 예,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러면은 뭐 내가 석사나 박사를 따면은 뭐 강연 수입이나 이런 게 더 증가하나요? 뭐 크게 증가한다고 보긴 힘든데 예, 아무래도 방금 설명한 것처럼 요 관련 업계에 있으면 플러스 요인은 있다고 봐야죠. 네, 네네네. 점점 이제 궁금해지는데요. 그 뭐 여러 가지 많은 사업 하셨잖아요. 홈페이지 제작도 하시고 편의점 운영도 하시고 네네네. 지금은 이제 상가 투자를 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라는 삶을 살고 계신데 네네.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궁금해요. 안 그래도 제가 작년에 책을 하나 쓰다 보니까 네. 책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 거기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95년도로 그슬 올라갑니다. 네. 제가 그때 스물 몇 살에 한참 오래됐으니까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제가 76년생이에요. 네. 예, 그러면 95년도니까 이제 20살이죠. 20살이네요. 예, 예, 대학교 1학년. 네, 네. 그래서 95년도 대학교 1학년 때 교양 수업을 들었습니다. 네. 세금 교수님이 수업을 하셨는데 네. 주로 세금 얘기하시다가 네. 부동산 얘기도 한 번씩 하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학생들 학생 여러분들이 10억이라는 돈이 있다면 네. 10억짜리 집을 사겠어요. 아니면 1억짜리 집에 살면서 네. 나머지 9억을 굴려서
자산을 증가시키겠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네. 큼지막한 10억짜리 그 당시만 해도 10억이면 얼마나 좋은 집을 샀겠어요. 95년도 10억이니까. 네. 그래서 어떤 학생들은 아 나는 큰 집에 살겠다. 네. 또 어떤 학생들은 작은 집에 살면서 재산을 불리겠다. 네. 이런 분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가 아 그러면 좀 저렴한 집에 살면서 그 나머지 돈으로 자산을 불리면서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투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다가 군대를 가고 98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네. 본격적으로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제 돈이 모이죠. 네, 그렇죠. 모이면서 부동산 투자를 같이 공부를 병행하게 됐습니다. 처음부터는 투자를 못했죠. 왜? 정말 가난했습니다. 기초생활 수급을 받았죠. 네, 그래서 강사분들 중에 굉장히 가난하게 살다가 성공하신 강사분들이 꽤 있는데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기초생활까지 네. 정말 좀 힘들게 호르몬이 밑에서 그런 식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었는데요. 네. 이렇게 돈을 벌면서 부동산을 연구하고 돈이 좀 모였어요. 네. 그래서 2002년도에 네, 상가를 많이 봤는데 그중에 창원에 있는 네. 네, 돈까지 제가 밝히죠. 창원시 신촌동이에요. 네. 네, 거기에 있는 상가가 2년 넘게 공실이 난 게 있었어요. 네. 2년 넘게 분양이 안 됐다는 거죠. 네. 분양가도 비쌌고 그 동네가 알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거 수요가 별로 없어요. 사람이 많이 안 산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랑 토지 가격이 비싼 동네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보통 보면 우리 대표님도 강남보다는 강북. 그렇죠. 그냥 단순히 이렇게 이분적 사고를 해보면 강남이 좀 비싸잖아요. 네, 그렇죠. 단순히 보면. 네, 그렇죠. 네네. 보통 그런 생각인데 그래서 아파트가 비싸면 땅도 비싸고. 네. 맞죠. 아파트가 비싸면 상가도 비싸고. 네. 이런 생각하는데 근데 그 동네는 아파트하고 토지가 저렴해요. 그러면 상가가 저렴하다 생각하겠지. 네. 근데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그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사람은 몇 명 살진 않는데, 네. 주변에 산업단지가 있어서, 돌아다니는 차량이 많고, 또 걸어다니는 사람보다는 돌아다니는 차량은, 객당, 그러니까 네. 고객당 단가가 높아요. 더 많이 사요. 걸어다니는 사람보다. 네. 차가 있으니까. 네. 아, 하루에 차가 몇 대가 다니는구나. 네. 이 중에서 0.5%만 우리 가게로 들어와도 장사가 되겠구나.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창원에, 모든 지인이 다 말리던. 정말 힘들었어요. 왜? 네. 토지랑 아파트가 저렴한 동네에 그쵸. 2년 넘게 비어있던 가게. 네. 그리고, 1층에 올라가던 계단이 있으면 또 별로 안 좋다 그러죠. 네. 계단이 없는 게 낫겠죠. 네, 그쵸. 계단도 있지. 그리고 상가는 도로를 따라 길게 뻗어 있는 게 좋은데 네. 이건 또 도로에서 세로로 길게 처박혀 있어요. 제가 쓴 대박상가 투자법 책에 보면 그 사진과 함께 그 내용이 나오는데 네. 아 모든 사람이 말리는 상가. 네. 대표님 같으면 투자할 저는 안 할 것 같아요. 맞죠? 네, 저는 안 합니다. 이게 의욕이 강하게 샘솟진 네. 않아요. 안 하고 싶어. 네. 그런데 제가 분석해 본 결과 주차 손님만 잡아도 네. 담배와 아이스크림만 팔아도 네. 굶어 죽진 않겠네. 아...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다른 모든 사람이 말렸어도 저는 과감히 투자를 했고 네. 거기서 이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네. 지금 평택의 아파트 네. 어디 투자했는지 궁금하시죠? 아 근데 또 아파트 이름을 얘기하면 또 방송에서 띄우는 것 같으니까 네. 다음에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보시고 네. 평택의 아파트 화성의 상가 그 다음에 김포의 아파트, 그 다음에 또 창원의 토지, 아파트, 그 다음에 상가 두 개. 이런 식으로 해서 토지 하나, 아파트 세 개, 상가 세 개. 이런 식으로 물건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고, 월세는, 굳이 밝히자면 한 500만 원 정도, 대출 약간 있습니다. 거의 순수입이고요. 그렇게 해서, 안정적인 생활. 네. 이렇게. 예, 요즘 여유로운 생활을 좀 하고 있는 편입니다. 아니, 그럼 그 죽은 상가를 어떻게 살리신 거예요? 네. 네. 궁금하시죠? 네. 일단 겨울에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일단 업종이 뭐였어요? 아, 네. 2002년 겨울에 개인 편의점. 네. 2002년 이제 월드컵 끝나고네요. 그쵸, 그쵸. 네. 2002년, 연말쯤에 개인 편의점. 브랜드가, 네. 지금은 거의 브랜드가 대세죠. 네. 그 당시에만 해도 개인이 괜찮았어요. 아. 그리고 마진을 100% 혼자 다 먹죠. 본사에 떼주는 게 없죠. 네. 그래서 개인 편의점을 차렸고요. 네. 아침부터 밤까지. 알바를 쓸 돈이 없으니까. 네. 혼자 장사를 했어요. 네. 하루에 18시간을. 와. 혼자. 네. 그것도 2년 가까이. 혼자. 네.
와,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못하죠. 아침부터 밤까지 18시간을 혼자 2년 가까이. 그 뒤에는 물론 알바를 쓰고 전국을 다니고 했는데요. 네. 2002년도만 해도 악착같이 돈을 벌어야 되겠죠. 네. 왜냐면 다 대출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인형탈을 쓰고 네. 곰인형, 네. 꿀벌인형, 네. 저처럼 달콤한 네. 죄송합니다. 예, 네. 식사하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저처럼 달콤한 꿀벌 모자 네. 이런 걸 쓰면서 춤을 추니까 그 앞에 시내 버스가 지나가면서 신기하잖아요. 네, 신기하죠. 버스 승객들이 저를 보려고 내려서 아 정말요? 네, 반갑다면서 악수를 하고 담배 하나 사서 다시 버스를 타고 가는 야. 그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있었어요. 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장바구니라든지 네. 뭐 볼펜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주변에 이제 주민들한테 주민은 몇 명 없지만 네. 주민들한테 뿌리고 네. 또 주차해서 오는 손님한테 뿌리고 네. 그런 식으로 홍보를 했고요. 서비스도 좀 팍팍 줬습니다. 예, 뭐 한 2만 원치 사면은 네. 음료수를 하나 준다든지 네. 예, 뭐 담배를 하나 사면 라이트를 하나 준다든지 네. 이런 서비스를 팍팍 한 결과 네. 2003년 여름 되니까 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는 거예요. 홍보가 된 거죠. 아, 그렇죠. 역시 인형탈의 효과는 굉장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름에 하시면 안 되고요. 죽습니다. 개인 롯데월드가 인형탈을 쓰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 겨울에 하세요. 그래서 인형탈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또 주변에 홍보하려고 음악 같은 경우도 조금 크게 틀어놨죠. 네. 예, 그래서 음악 소리도 주변에 홍보 효과가 좀 되고, 이렇게 하고, 또, 뭐, 친절은 기본이고요. 이렇게 해서, 비어있는, 네. 네, 장기간 비어있던 가게를 사서, 네. 가게를 살린 그런 노하우가 있습니다. 아, 그럼 그 주변에 뭐 편의점 그 당시 없었나요? 거기가, 네. 창원시 신촌동이, 네.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게들이 따닥따닥 다 붙어있지 않고, 네. 맨 밑에 조금, 또 중간에 조금, 위에 조금, 네. 더 위에 조금, 이런 식으로 띄엄띄엄 있어요, 가게들이. 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 가게는, 아래쪽으로 한 300m 이상은 내려가야 편의점이 하나 있고, 또 위에도 거의 한 200몇 m 올라가야 편의점이 있고, 네. 그런 구조입니다. 네. 지금도 그 상가 가지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지금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아, 지금도 편의점입니다. 아, 진짜요? 그 당시에 이제 1억 4,200 투자했고요. 네. 그 중에 절반이 대출이었죠. 네. 그래서 실투자금은 약 한 7천만 원 네. 했고, 월세 3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026년까지로 최근에 연장을 했고요. 네. 월세 300. 수익률 계산법으로 하면 네. 약 한 9억 정도 가치는 되죠. 네. 제가 가진 물건 중에 가장 월세가 많이 나오는 게 이제 그 물건입니다. 그럼 지금 그 편의점 운영하시면 다른 분이 하시는 거죠? 아, 네. 지금은 이제 세만 받고, 저는 예전에 개인 편의점 위주로 네. 하다가, 네. 지금은 브랜드에, 아. 예, 세를 낳고, 운영하시는 분은 따로 있습니다. 네. 작가님이 이제 쓰신 책이 궁금해지는데, 작가님 쓰신 책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네. 책을 많이 읽어보시면, 난해한 책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어려운 책들 많죠. 그러니까 뭐, 법적인 내용만 네. 계속 나온다든지, 그렇죠. 좀 지루하게 네. 아니면 이론만 계속 나와요. 근데 제가 쓴 책은 그렇진 않습니다. 네. 전국을 돌아다닌 10여 년 동안 다닌 경험담을 바탕으로 네. 성공 사례, 네. 실패 사례, 네. 진짜 현장에서 경험한 사례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를 전혀 모른다 하시는 분도 쉽게 읽으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아, 저도 굉장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정말 저도 상가 책을 많이 읽었지만 정말 재밌게 읽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보는 순간이 대박 나겠다, 진짜. 주로 이제 책을 사시는 분들이 네. 우리 대표님도 컵라면 한 번씩 드시죠. 네. 네. 육개장 사발면 컵라면을 먹는데 네. 뜨거운 물을 붓고 네. 이제 뚜껑을 덮을 게 필요해요. 김이 그렇죠. 이제 새나가지 않으려면 네. 그 위에 뚜껑을 책으로 덮는 용도로 제 책이 많이 팔렸어요. 예, 그래서 네. 책이 많이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 아닌 것 같고, 정말 책이 많이 차고, 정말 상가를 전혀 몰라도 정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인 것 같습니다. 아유, 가찬의 말씀이십. 예.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그 궁금해 하는 게, 신도시 상가에 대한 소식을 듣고 놀라워 하시는 분 많으세요. 왜냐면은 뭐, 정말 무슨 신도시다, 무슨 신도시다, 아파트는 다 완판이 있는데, 그 거의 같이 있는 상가들은 다 공실인 거죠. 공실이 왜 나는 거예요? 아, 이제 상가에 투자를 안 해보신 분들이, 네. 최근에 주택 규제가 심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네.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고, 네. 저한테도 예전보다는 문의가 많이 옵니다. 네. 네.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일단, 상가를 지으려는 땅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땅은 누가 공급합니까? 보통 LH, 뭐 수자원공사, 그 다음에 각 지역의 뭐 개발공사, 그렇죠. 도시공사하는 네. 공기업들 네. 토지를 공급하겠죠. 네. 그런데 토지를 저렴하게 공급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공기업들도 자기들 이윤을 챙겨야 되기 때문에. 부채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부채도 한 뭐 수십조 이런 기업도 있고. 그러면 자연히 상가가 들어올 수 있는 무지를 비싸게 분양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도 경쟁입찰로. 네. 추천보다는 경쟁입찰로 팔아야 비싸게 팔겠죠. 그쵸, 그쵸. 그렇게 예를 들어서 적정가치보다 굉장히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그 땅을 비싸게 분양받은 시행사가 있겠죠. 네, 시행사는 땅 주인을 말합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땅을 받아가지고 개발을 하겠죠. 높이 짓습니다. 지어서 한 칸 한 칸 분할해서 분양을 하겠죠. 그게 일명 구분상가라고 합니다. 뭐 분양상가, 집합상가 같은 말로 쓰이죠. 네. 예, 분양상가. 그래서 이런 구분상가 비싸게 분양을 했으니까 자 대표님 어떻습니까? 비싸게 분양했으니까 당연히 비싸게 분양을 받겠죠. 네, 그렇죠. 그럼 비싸게 분양 받으니까 월세를 싸게 받겠습니까? 높은 월세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높은 월세를 받아야죠. 그렇죠. 높은 월세를 받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아파트는 분양가 규제가 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뭐 로또다 이러면서 네. 상가, 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이런 수익형 부동산은 호텔도 마찬가지고 분양가 규제가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입자는 월세 200만 원도 버티기 힘든데 분양받은 사람은 월세를 한 400은 받아야 손에 안 볼 정도.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분양을 받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생기는데 보통 동탄 2신도시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분양을 많이 할 뭐 임천 건단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상가를 최근에 좀 많이 지어난 뭐 양주옥정 다산진근지구 평택소사벌 이런 신도시들 있죠. 이런 신도시들 보면은 분양하시는 분들은 상가의 개수가 작다라고 합니다. 네, 상가의 비율이 작아요. 동탄 2신도시를 가봐도 전체 면적에서 상가의 비율은 뭐 1.2%밖에 안 된다. 그러면 상가가 그렇게 작으면 장사가 잘 돼야죠. 그쵸. 비싸게 분양을 받더라도 잘 돼야죠. 그쵸. 그런데 공실이 많아요.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신도시는 다 그래요. 공실이 많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 낮은 월세로 세입자가 채워지죠. 그럼 왜 공실이 많느냐? 자기들 논리에 따르면 상가가 작다는데 그런데요 함정이 있어요. 동탄 2신도시, 양주옥정 신도시, 다산진근지구, 방금 얘기한 뭐 평택소사벌 또는 혁신도시 있죠. 원주혁신, 뭐 충북혁신, 김천혁신이라는 신도시들. 자기들은 상가가 작은데 왜 공실이 생기냐? 자, 상가가 작다라는 게 아파트에 대비해서 상가가 작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체 면적에서 골프장도 치고요. 그 다음에 산, 하천, 강, 학교, 각종 부지를 다 쳤을 때 상가 부지가 작다라는 거예요. 그게 1%, 2%, 3%라는 얘기죠. 그렇게 따지면 아파트 세대수에 비해서는 상가가 얼마나 많은 거예요? 보통 최소 10%는 됩니다. 그쵸, 그쵸. 그러니까 상가가 많은 거예요. 거기다 가격도 비싸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함정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물론 이 부분이 이제 분양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그쵸. 야 죽을래 길목 제 멱살을 잡을 수도 있는 문제지만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실이고 저는 또 사실 그대로만 강의를 하고 이렇게 촬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점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아파트의 뭐 입주 세대나 그 아파트 대비해서 상가가 몇 퍼센트냐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제 분양을 하는 곳에서는 그 신도시 전체 면적 대비 상가의 면적이 막 1%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좀 뭐 혹세무민을 한다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 상가를 분양 받을 때 뭐 상가에 사는 사람도 이게 비싸게 느낄 거고 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달콤한 것들 넣지 않습니까? 뭐 이미 뭐 병원이 들어오기를 했다거나 아니면 뭐 얼마를 받을 수 있다거나 이런 것도 제시하면서 수익률 계산을 해주잖아요. 근데 그런 거에 사람들이 속는 이유가 저는 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되거든요. 비싼 거 딱 금액 들어오면 누구나 다 느낄 거고 한데도 계약서를 쓰는 이유가 결정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일단 방금 제 얘기를 들어봤을 때는 비싸서 안 할 것 같죠. 근데 이제 아파트만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가의 세계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그 분양팀이 수익률 5% 나올 거예요. 그 말을 잘 믿고요.
예, 네, 그리고 뭐, 수익, 네. 보장 증서라든지, 이런 것들도 발행해주면은 아무리 효과가 없는데. 아무 효과 없어. 그런 것도 잘 믿고요. 네. 그리고 뭐, 병원이 들어오니까 네. 1층에 커피숍을 비싸게 분양받아라. 네. 이렇게 하면, 오, 병원이 들어오는구나. 1층이 장사가 잘 되겠네. 그러면 이제 기쁜 마음으로 분양을 받는데, 네. 이제 준공되고 나면 뭐, 병원이 안 들어온다든지, 그런 것 때문에 좀 피해가 많은 상황이죠. 그런 말이나 증서 같은 거를 이제 하나도 믿을 수가 없는 거군요. 맞습니다. 만약에 소송을 걸면 이길 수는 있는데 네. 이겨도 주 사람이 돈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그건 못 받는 거죠. 아, 이길 수는 있어요? 이길 수는 있어요. 아. 왜냐면은 이제 분양팀에서 네. 공실이 나도 네. 뭐 5년 동안 뭐 8% 수익을 주겠다. 네. 이런 식으로 약속할 수 있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근데 안 준다. 네. 호텔도 마찬가지로. 네. 확정 수익 보장 많이 들어보셨죠? 네. 2억 투자면 호텔 하나에 네. 뭐 월세 150 보장. 그쵸, 네. 근데 안 줘. 네. 소송을 걸면 이길 수는 있어요. 네. 왜냐면 거기 뭐 특약이라든지 그 조항이 있기 때문에 네. 자기들이 뭐 책임진다. 근데 이기면 뭐예요? 네, 돈을 줄 사람이 고의적으로 부도를 냅니다. 네. 그럼 못 받아요. 네, 그게 굉장히 무서운 대목이죠. 네, 그러면은 지금 뭐 말씀하신 양주업천 신도시 이런 데 상가를 분양을 계약서 쓰신 분이나 혹은 나 이미 동탄에 받아놨는데, 지금 뭐, 1년째, 2년째 안 나가고 있다, 상가가. 이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지금 선택지가 어떻게. 계속 안 나가고 있다. 네. 아니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 계약서는 다 쓰고. 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일단 뭐, 분양 받으신 분들. 네. 아니면. 네. 분양을 받고 준공이 됐는데, 계속 공실인 분. 네. 이 골치가 아프죠. 네, 그렇죠. 그래서 몇 년째 공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다. 네. 막 죽고 싶다. 네. 이런 분들 연락이 많이 옵니다. 네. 그래서 생명을 살려야죠. 네. 그래서 제가 새 생명 살리기 네. 운동 본부장에 취임을 했습니다. 네. 네. 사람을 살려야 되니까 네, 자꾸 그렇죠. 죽고 싶다 힘들다 하니까 공실 때문에 죽고 싶다. 네. 그래서 저희 새 생명 살리기 운동 본부는 네. 회원이 저밖에 없어요. 네. 어쨌든 뭐 그렇고요. 네. 진담입니다. 네. 자, 그래서 상가를 분양받았는데 네. 어떻게 하느냐. 네.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계속 공실로 가는 거죠. 그럼 계속 뭐 관리비나 나갈 거 아니에요? 아, 금융기금도 나갈 거. 대표님 잘하시네. 예, 맞습니다. 네. 공실라면 관리비 누가 내야 됩니까? 분양받은 사람이 내야 그렇죠. 되겠죠. 네. 대출이자 당연히 나가겠죠. 네. 대부분 다 대출 내서 삽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나중에 뭐 경매를 가거나 골치 아픈 상황이 올 수 있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네. 중개사 여러 군데 뿌립니다. 네. 네, 중개 수수료를 뭐 3배 드리겠다. 네. 4배 드리겠다. 네. 5배 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네. 그러면 그 중개 수수료만큼 손해를 보지만 네. 일단 홍보 효과는 있겠죠. 왜냐하면 이게 소장님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네. 소장님 입장에서는 이 물건을 팔면 중개 수수료가 500인데.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물건을 팔면 저 물건은 중개 수수료가 3000이에요. 네. 그럼 아무래도 제가 소장이라 하더라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렇죠. 네, 네. 그렇게 해서 팔 수 있는 확률 자체가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도 안 되면 매도가를 낮춰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네. 길목님, 뭐 편법이 없습니까? 네. 내가 15억에 뭐 분양을 받았는데 네. 월세가 200밖에 안 나온다. 네. 아무리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해도 네. 7억 이상은 못 받을 것 같다. 네. 그럼 15억에 받았는데 네. 반이나 손해보잖아요. 네. 방법이 없습니까? 하면 이건 참 방송용으로도 굉장히 부적합한 얘기인데 네.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만 네. 예, 우리 시청자분들은 알아두세요. 네. 보통 약간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이 이렇게 팝니다. 네. 어떻게? 예를 들어 제가 15억에 분양받았는데 네. 공실 때문에 괴롭고 네. 또 세입자를 구했는데 턱없이 월세가 낮아요. 네. 그런 경우는 친구랑 짭니다. 예를 들어서 제 친구를 가짜 세입자로 넣는 거죠. 아, 네. 예를 들어서 가짜 세입자를 넣어서 보증금 1억에 네. 월세 500에 계약을 합니다. 네. 보증금 1억에 월세 500. 네. 그러면 4% 정도 수익률이면 1층은 팔리거든요. 네. 그럼 한 16억 정도면 4% 나옵니다. 네. 팔려요. 손해 안 보고. 가짜 세입자죠. 네. 그래서 팔고 나면 사는 사람은 물리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 사는 사람은 피눈물 흘리게 되겠죠. 네. 따라서 제가 방송에서 어떻게 이걸 하시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사람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말 가깝한 사람은 이런 식으로도 하시더라고. 근데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괜히 뭐 나쁜 놈 되니까. 근데 사는 사람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는 사람은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안 속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몰라요. 네. 자기 친구를
1억에 500에 가짜 세입자 넣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알아봅니다. 그 주변을 다 둘러보고요. 네. 공실이 몇 개나 있는지, 주변 월세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봅니다. 그건 어떻게 알아보냐 하면요. 세입자로 위장을 하면 돼요. 아, 가게를 구한다? 네, 그렇죠. 그래서, 소장님 사무실 몇 군데 돌면서, 아, 소장님 죄송한데, 물론 소장님께는 좀 폐를 끼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아, 소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10평에서 15평 근처에, 뭐, 피자 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네. 예전에 좀 해봤다. 네. 혹시 임차로 나온 거 있습니까? 아. 그러면, 임차로 나온 권리금 얼마에 월세 얼마? 매물을 소개시켜 주겠죠. 그런 식으로 부동산 몇 군데 돌면 그 동네 뭐 임차 매물과 월세 권리금은 다 알아낼 수 있습니다. 아. 공실이 얼마나 되는지 다 알아낼 수 있죠. 그러면 네. 방금 전에 그 가짜 세입자 있는 거 네, 네. 그게 만약에 제가 샀는데 공실이 났다. 네. 공실 나면 그 주변 월세랑은 비슷하게 형성이 되겠죠, 보통. 네. 뭐 스타벅스 같은 유명 브랜드 아니면 네, 그렇죠. 월세가 비슷합니다. 네, 네. 그러면 공실 나도 큰 걱정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사기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 사기 전에 항상 주변 월세와 네. 주변 공실 알아보고 사면 만약에 가짜 세입자가 나가더라도 네. 주변 월세만큼 채워지니까 손해볼 가능성은 별로 없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단 그런 상가 때문에 골머리를 썩고 있는 사람은 일단은 어떻게든 내 손을 떠나보내는 게 답이라는 말씀이시니까. 아, 예, 해결이 안 날 것 같으면, 예, 파는 게 좋고요. 이런 경우 있잖아요. 뭐, 그냥 시장 시세에 맞춰서 뭐 상가를 그냥 임대를 놓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뭐 이제 꼭 친구가 아니어도 렌트프리 해가지고 뭐 6개월을 뭐 안 받고 6개월을 하면 이제 계약서 상에는 두 배가 사실상 되는, 그렇게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예, 예. 이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게 팔고요. 네. 방금 마찬가지 경우인데,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가 있냐면, 네. 부산광역시에 명지국제신도시라고 있어요. 네. 거기도 제가 한 번씩 가보면 네.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 월세가 원래 400이었는데, 네. 재계약하면서 200으로 떨어진 가게가 있고요. 네. 아니면, 2년 전에 월세가 400이었는데 재계약 시 월세가 안 떨어지고 네. 그대로 계약이 되는 거예요. 네. 어? 옆에 가게는 월세가 떨어졌는데 네. 이 가게는 월세가 안 떨어지고 재계약이 됐어요. 네. 근데 알고 보니까 렌트프리가 1년이 있는 거예요. 2년 네. 계약에 렌트프리 1년. 네.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들 그쵸. 400에 계약을 했는데 2년 계약 1년이 공짜예요. 그쵸. 그러면 400이 아니고 200이잖아요. 그쵸, 그쵸. 이런 식으로도 많이 팔아요. 그쵸. 그러면은 두 배나 비싸게 사는 경우죠. 따라서 사는 사람은 그 매수 계약서를 적을 때 네. 매매 계약서를 적을 때 네. 특약에 네. 반드시 적어야 돼요. 네. 예를 들어 뭐 매매가는 얼마이다. 네. 뭐 계약금 얼마에 뭐 잔금 언제까지 내기로 한다. 네. 그리고 특약에 네. 이 건물은 뭐 렌트프리가 없음을 확인함. 만약에 렌트프리가 있으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네. 얼마를 배상한다 등 네. 페널티를 적어놨는 거죠. 예, 특히 신도시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렌트프리로 세종시도 마찬가지죠. 렌트프리로 사람을 속이고 파는 경우가 네. 많아요. 네. 근데 그런 특약을 내면 그 효과가 실제로 있어요? 네, 그런 효과가 있죠. 네. 렌트프리 같은 경우는 정말 이거는 속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를 들어서 네. 뭐 중개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임차인이 좀 알고 있다고 하면은 뭐 여긴 장사 잘 돼서 월세를 비싸게 논다든지 여기는 뭐 코너라서 이 월세.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말을 하면은 투자 입장에서 속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강조하지만 주변 월세와 주변 공실 계수를 알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주변이 다, 렌트프리가 없이 정상적인 월세를 받고 있고, 네. 그럼 이 가게가 나가더라도 별 문제는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신도시들은 보면, 네. 그 옆에 가게들이 다 렌트프리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그걸 여러 군데 중개사를 돌면서 네. 알아봐야 되고요. 만약에 도저히 모르겠다. 와, 이거 방송 초반부터 너무 어렵다. 네. 이건 무슨 강의 듣는 기분이다. 너무 어려워. 이런 분들은 네. 저한테 네. 연락을 저... 주시면 책에 있죠, 연락처가? 네. 예, 책에 그 이메일도 있고. 책에 이메일도 있고 네, 그 네. 카페 주소도 있죠. 네. 그래서 책에 보시면 이메일도 있고 카페 네. 주소도 있으니까 네. 가입을 하시든지 해서 이메일이나 그 쪽지로 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제 전화번호를 오픈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랑 뭐 카톡 전화로 주고받으면서 상담을 하시면 실패 확률이 현저히 낮아지지 않을까.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본부장이시니까. 네네, 본부장입니다. 예. 새생명, 네. 그러면은 이게 그 신도시 상가들이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그 공실로 있지 않을 거 아니에요. 네네. 어떻게 그럼 이게 해소가 되면서 다시 이제 활기를 찾는 거예요? 아. 네. 안타깝게, 네. 초창기에, 네. 신도시 초창기에 분양받으신 분들, 네. 예를 들어, 대구, 네. 뭐, 신서역 신도시다. 네. 신도시잖아요. 네. 완전 초창기에 분양받으신 분은 월세가 굉장히 낮겠죠. 그쵸. 그러면, 굉장히 낮은 월세를 받을 수밖에 없고요. 네. 자기 원하는 대로 높은 월세 세입자가 안 구해져요. 그럼 결국에는, 네. 처음에는 월세가 낮아도, 네. 손해보기에 싫습니다. 네. 그래서 분양받은 가격 그대로 팔려고 하죠. 네. 월세가 낮아도.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안 팔려. 네. 월세는 낮은데 높은 가격에 팔려고 하니까 안 팔려. 그렇죠. 그러면은 한 7년, 8년, 네. 9년, 10년 지나면 안 팔리는구나. 아. 그래서 가격이 거의 한 반토막 정도 나면서 매매가 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되죠. 아. 그렇게 되고 네. 공실도 처음에는 높은 월세를 고집하다가 네.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세입자는 채워야 되겠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점점점 월세가 떨어지면서 네. 세입자가 채워지고 공실이 네. 해소가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좋은 방향으로 해소되는 게 아니고 손해보면서 그쵸. 맞죠? 네. 손해가 되면서 월세가 떨어지면서 공실이 채워지는 신도시는 그런 패턴을 취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안정적인 상가가 궁금하시죠?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투자가 되는지 그쵸. 그거는 또 차차 우리 대화를 네. 나눠보죠. 뭐 처음부터 우리 얘기 다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예예예. 예, 예. 여기까지 예. 충분히 일단 끌 수 있어. 예예예. 일단 상가를 잘 이제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대략적인 예. 뭐 상가의 뭐 종류, 뭐 구분 이런 거 뭐 간단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상가의 종류에 대해서, 나누자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네. 첫째는, 땅이 있는 상가. 네. 둘째는, 자기 땅이 아닌 상가. 그럼 땅이 있는 상가는 뭐가 있겠습니까? 주로, 뭐, 상가주택. 상가주택. 통상가. 네. 그러니까 상가주택은 주택이 끼어 있는 거. 네. 통상가는 통으로 상가만 있는 거. 네. 일명, 꼬마 빌딩 종류죠. 그러니까 자기 땅에 네. 자기 건물. 네. 꼬마 빌딩.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구분상가. 네. 대지 지분만 조금 있지, 네. 수익률이 매우 중요한 구분상가. 그래서 결론을 내리자면 네. 꼬마 빌딩과 구분상가. 네, 꼬마 빌딩은 자기 땅에 자기 건물. 구분상가는 네. 한 칸만 가지고 있는 거.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두 상가의 뭐 수익률이라든지 뭐 특징적인 사항들이 있을까요? 자, 우리 시청자분들 그러면 꼬마 빌딩하고 구분상가의 차이점을 생각 잘 해봐야 됩니다. 네. 자, 여러분. 꼬마 빌딩은요, 땅이 중요해요. 그러면 월세가 다소 낮거나 네. 공실이 나도 네. 땅이 오르면 가격이 오릅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문기사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뭐 강남 빌딩이 네. 10년 전에 80억이었는데 지금 200억이다. 네. 또는 서울 도심지에 있는 땅이 네. 그러니까 이제 건물이 있는 땅이죠. 네. 서울 도심지에 있는 건물이 계속 공실인데 네. 뭐 30억 올랐다. 네. 이런 기사들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꼬마 빌딩, 자기 땅에 자기 건물은 땅이 중요한데요. 네. 그럼 어디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예정지, 주변. 왜냐면 땅이 오릅니다. 네. 새 아파트가 들어오고 네. 주변에 단독주택이 다 부서져 보세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단독주택이 귀해지죠. 네, 그럼 그 주변에 있는 땅들도 같이 오르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 그 주변에 새 아파트가 들어올 바로 앞에 있는 땅 또는 재개발 예정지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땅. 재개발과 재개발 사이에 있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한번 설명드리는 부분인데 네.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뭐 철도 고재가 있는 부분. 네. 그런 것도 꼬마 빌딩을 올리죠. 땅이 오르니까. 그다음에 뭐 저기 이제 교통망이 좋은 예를 들어 네. 도심지에서 네. 근접하기 좋은 뭐 바다가 보이는 땅이라든지 네. 예, 너무 시골에 있는 거 말고요. 네. 도심지에서 가까운 바다가 보이는 땅 또는 뭐 평택처럼 네. 대규모 산단이 들어오는 그 바로 앞에 아니면 신도시 바로 앞에 그 도로를 낀 땅 같은 거 있죠.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신도시가 생기면 네. 거기 주민들이 채워지겠죠. 네. 채워지면 뭐 차량 통행이 거의 없다가 사람이 채워지면 차량 통행이 증가하겠죠. 네. 그럼 신도시에서 나가는 도로를 낀 꼬마 빌딩 토지 있죠. 네. 그런 것들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서 핵심이 지금 재개발이 되는 곳이 아니고 그 근처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재개발되는 곳 근처를 말합니다. 네. 그리고 구분상가는 1층 위주로 투자하는 게
안전하고요. 예, 수익률이 높다고 높은 층을 하시면 네. 공실 우려가 큽니다. 아. 예, 물론 뭐 평촌이라든지 중계동, 목동, 대치동처럼 네. 분당이라든지 학원이 많이 모여 있는 곳도 네. 있죠. 울산 같으면 뭐 옥동이라든지 네. 대구 같으면 뭐 범호동이라든지 네. 이렇게 학원이 많이 모여 있는 데는 상층부의 공실이 다소 작아요. 네. 이런 데는 괜찮은데 네. 보통 우리 그냥 지나다니다 봐도 층수가 높으면 공실이 좀 많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1층 위주로 투자하는 게 낫고요. 그리고 수익률에 대해서 네. 또 설명을 드리자면 네. 꼬마 빌딩 종류 있죠? 네. 방금 얘기한 네. 상가주택 통상가를 네. 꼬마 빌딩이라 하는데요. 네. 꼬마 빌딩은 수익률이 보통 낮습니다. 네.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보통 2%대, 2%대. 심지어는 1%대. 이거 세 전인가요? 아, 그렇죠. 세전. 예예예. 예. 세금도 그래서 세금도, 네. 아, 그렇죠. 더 작죠. 네. 그래서 이 수익률을 보면은 구분상가가 높아요. 통상가는 낮고 네. 구분상가는 높아요. 왜냐하면 구분상가는 대지 지분만 있을 뿐이지 이게 뭐 땅의 가치가 오른다고 보기 힘들어요. 네. 당장 재개발되는 게 아니면 네. 그래서 구분상가는 월세를 보고 들어가야 되는 상품입니다. 따라서 수익률을 보면 꼬마 빌딩은 한 1%대, 뭐 2%대, 많으면 한 3%대. 네. 근데 구분상가는 조금 높아야 돼요. 1층 같으면 요즘 금리가 좀 낮다 보니까 네. 1층 같으면 한 3%, 한 중반대에서 한 4%. 네. 이 정도면 사고 팔리죠. 그러면 2층도 수익률이 비슷한가? 네. 여기서 초보자들은 함정에 빠집니다. 2층이 4%다. 네. 안 돼요. 공실이 증가하겠죠. 아. 그래서 2층은 싸게 사야 합니다. 1층보다. 네. 싸게 사면 수익률이 높겠죠. 그쵸. 맞죠? 네. 그래서 1층이 만약에 4%라면 2층은 한 4층 5%. 네. 3층은 한 5%. 아니, 5층이다. 네. 5층이면 한 6%. 더 높아가면 더 올라가야 되겠죠. 네. 뭐 8층이다. 네. 그럼 한 7% 이렇게 올라가야 되겠죠. 아. 왜? 공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공실 나면은 대출이자 관리비 부담이 크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공실 날 거 우려해서 증수가 높으면 무조건 싸게 사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싸게 사니까 수익률이 높은 거고. 하지만 저는 강조합니다. 수익률 높은 것보다는 수익률이 낮아도 1층이 안전합니다. 1층이 그게 중요해요. 네. 꼬마 빌딩은 그러니까 이제 땅값 상승으로 한 이제 시세 차익을 주로 수익을 보는 거고 이제 구분상가는 이제 월세가 주로 수익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구분상가도 가격이 오르긴 오르나요? 근데? 구분상가는요 네. 수익률에 연동이 되는 상품이라서 네. 금리가 낮아지면 오르고요. 네.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네. 금리가 많이는 오르지 않더라도 조금씩은 오르겠죠. 네, 그렇죠. 금리가 조금 올라도 아파트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데 네. 상가는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상가를 사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그건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사셔서 계속 월세를 받아 먹으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금리가 올라봐야 얼마 오르지 않을 거고 네. 네. 그리고 금리가 오르면 가격이 떨어지고 방금 얘기처럼 그쵸, 그쵸. 금리가 내릴 게 걱정이 된다. 근데요 금리는 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그렇죠. 내렸다 합니다. 네. 파도처럼. 네. 그래서 지금 크게 걱정할 거 없이 아파트 상가 1층 같으면 안전하잖아요. 네. 그럼 크게 걱정 없이 그냥 계속 가져가요. 10년, 20년, 30년 팔지 말고 네. 그냥 가져가도 됩니다. 아파트 상가 1층 같은 네. 경우는 별로 변동사항이 없으면. 네. 그래서 금리 크게 신경 쓰지 말고 구분상가 1층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투자해서 네. 당장 이번 달부터 월세를 받아 먹으면 네. 됩니다. 예. 그런 얘기 들어봤거든요. 상가라는 거는 이제 그 말씀하신 수익형이기 때문에 금리가 높을 때 사서 낮을 때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도 들어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2008년 이전에는 금리가 높았어요. 네, 그렇죠. 네, 금리 그래프를 네, 보면 네. 그래서 2008년 하반기로 넘어오면서 네. 굉장히 낮은 저금리가 지금 지속이 이제 10년 이상 되고 있는데 그렇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 2002년도에 상가를 투자했다 했죠. 네. 2002년. 네. 그때만 해도 대출이자가 약 7% 근처였어요. 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뭐 2%도 이랬죠. 네. 3%.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출금리도 그만큼 높았고 예금금리도 그만큼 높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정말 수익률 자체가 대출이자가 그렇게 높다 보니까 네. 수익률 자체가 뭐 한 8%대, 7%대 이런 식으로 돼야 투자를 했었는데 지금은 뭐 3%대만 돼도 상가를 사죠. 네. 그래서 예전에 분양받았던 분은 다 재미봤어요. 아... 10여 년 전에. 그러니까 금리가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네. 금리가 높을 때 투자하신 분은
싸게 분양받았겠죠. 네, 수익이 높았으니까. 네, 그쵸. 그래서 그때 분양받은 분이 지금 매도를 한다. 한 두 배 정도 붙여서 팔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금리로 분양을 받으면 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양보다는 그러니까 신규 분양보다는 네. 분양했다가 망해서 나온 거였죠. 네. 분양했다가 반값에 나온 거 얼마든지 많아요. 아, 안 보인다고요? 에이, 현장을 안 가보셔서 그렇지. 네. 예, 저랑 또 상의를 하다 보면 네. 우와, 10년 전에 분양한 가게 반값에 상가가 나와 있네. 이런 거 많이 봅니다. 싸게 사야죠. 예. 요즘 이제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가 발달하면서 사실은 이제 뭐 찾아간다 우리가. 옛날에 뭐 도로변에 있고 뭐 사람 많이 다니는 곳에 꼭 이제 뭐 레스토랑을 열든지 카페를 해야 했잖아요. 근데 요즘 이제 찾아가는 시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책에서 보니까 저는 이게 너무 좋았는데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뭐 누구도 생각했던 못한 곳에 카페나 뭐 이런 거 열어가지고 대박이 난 사람들이 막 책에 막 적혀 있더라고요. 네. 뭐 재밌는 사례들 몇 개 좀 소개해 주실 것 같아요. 일단 사람들이 그 상가를 창업을 하면서 할 때 네. 주거 단지가 많은 곳 네, 또는 우리 서울의 이제 업무 지역들 있죠. 그쵸. 가산, 뭐 구로디지털, 네. 상암 DMC, 네. 뭐 강남이라든지 네. 일자리가 많은 곳 네. 이런 데 주로 창업을 하려고 하지. 그쵸. 사람이 뭐 살지 않는 곳에 네, 외진 곳은 안 하죠. 네, 외진 곳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창업을 하려고 합니까? 안 하죠. 근데요. 기가 막히게 또 이런 데를 창업을 하거나 매수해서 살린 사람들이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예를 들어 커피숍 같은 게 대표적인데 네. 커피 같은 경우는 사람이 전혀 살지 않아도 대박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춘천의 네. 구봉산 산꼭대기라든지 네. 또는 제가 이제 창원 사람인데 네. 말투만 서울 말투를 써요. 네.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창원 사람인데 창원에 보면 기산동이라고 네. 사람이 안 사는 동네가 있어요. 네. 여러분 두산 중공업 아시죠? 네. 예 거기가 이제 그 동네인데 바닷가예요. 사람이 안 살아요. 근데 낚시만 하러 오는 동네인데 사람이 살지 않는데 조망이 좋아요 거기가. 아. 그래서 네. 대박이 터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 아 산꼭대기에 사람이 안 살겠지 네. 바닷가에 사람이 안 살아요 네. 그런데도 조망을 보고 또 주차가 되고 이렇게 하면서 대박이 터진 케이스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편의점 네.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 곳에 네. 대박난 편의점 네. 아까 수업 초반에 얘기한 제가게입니다. 네. 네, 창원에 있는 제가게 네. 사람이 별로 살지 않으면서 주차가 잘 되는 네. 그것도 도로 양쪽으로 주차가 돼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양쪽에 갓길이 있거든요. 네. 도로는 좁고 네. 그래서 올라가면서 주차 내려오면서 주차 그래서 사람이 별로 살지 않는데도 대박난 이런 편의점 사례 네. 그래서 도로는 좁고 양쪽에 갓길이 있는 이런 도로에 보면 어김없이 편의점들이 딱 있어요. 전국 각지에 보면 네. 이런 도로들이 한 번씩 있는데 네. 그래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곳에 이렇게 출점을 해서 또는 사람이 매우 작은 곳에 네. 출점해서 대박난 케이스들이 있더라. 네. 이런 걸 초보자들 하기 힘들죠, 근데. 아, 거의 어렵다 봐야죠. 네. 그 이제 책에서 굉장히 재밌었던 사례가, 아니, 이제 2층보다 싼 1층 상가. 네. 무슨 얘기예요? 아, 일단 네. 제목만 보면 조금 이상한데, 네. 같은 상가를 솔직히 네. 2층보다 1층을 싸게 사긴 힘들죠. 그 어렵죠. 불가능한 네, 네, 네. 거의 뭐 불가능한 일이죠. 뭐 경매나 뭐 조금 맞죠. 그쵸, 네. 아니면 뭐 스타벅스 같은 뭐 예를 들어 우량세 입자가 들어왔다든지 네. 네, 뭔가 조금 특이한 사례 아니면 네, 그렇죠. 아니면 뭐 예를 들어 2층에 스타벅스가 들어왔다. 네. 근데 1층은 뭐 개인 옷가게다. 네. 그럼 2층 월세가 비쌀 수도 있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런 경우 아니면 거의 힘들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신도시와 기존 도심을 나누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도시에 가면은 2층도 평당에 뭐 2천만 원씩 분양하는 가게가 많아요. 네. 2층도 평당에 2천만 원. 근데 기존 도심 있죠. 네. 예를 들어 상권이 형성된 지 한 뭐 10년, 15년 지난 곳들. 네. 이런 데는 1층도 평당에 1천만 원대가 많아요. 아... 와, 놀랍죠? 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 다가옵니다. 네. 수강생들이. 아유, 길몽님. 제가 신도시의 2층을 뭐 평당 2,500원에 사서 가지고 있는데 길몽님 얘기 들어보니까 세상에 1층에 1천만 원대 가게도 실제로 있네요. 실제 찾아보면 많이 있어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1층에 평당에 1천만 원대 가게가 전국에 네. 수두룩합니다. 그런데 왜 2층을 평당 2천만 원대 사냐 이거예요. 모르면 이렇게 당합니다. 그래서 항상 발목이 아닌
길목한테 상의를 해보시고 그렇게 예,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만 잘 보셔도 제가 봤을 때 몇 억을 벌어가는 것 같습니다. 아유, 가찬의 말씀이십니다. 예, 예. 아, 요즘에 그 이제 뭐 경리단길, 왕리단길, 차도숲길 이런 뭐 약간 이름이 되게 재미있는 상권들 많이 뜨고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요즘에도 뭐 코로나 때문에 여기들 가보면은 일부 이제 상권들은 공실도 많아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야, 역발상 투자다. 지금 이제 여기를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전통적인 이런 상권들은 어떻게 보시고, 지금 상권들의 공실을 잘 노려서 투자하시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그 전통적인 상권 있죠. 역세권. 네. 예를 들어, 신림역. 네. 지방 사람들은 뭐 신림동 하면 어디 고시촌인 줄 아는데 네. 고시촌은 역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저 밑에 있죠. 네. 신림역은 그냥 먹자 유흥상권이에요. 네. 뭐 서울대 입구역 이런 데도 뭐 이제 먹자 이런 게 많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아니면 강남역, 뭐 홍대 이런 데 역세권 대로변. 물론 홍대, 명동, 뭐 이태원이라든지 네. 인천역, 네. 부산의 남포동 이렇게 좀 외국인들이 오는 이런 상권들이 많이 죽어 있는데요. 물론 코로나만 종식되면 또 살아날 거고 네. 자 그러면 역세권이 많이 죽었다 네. 무슨 무슨 리단길이 뜬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네, 네. 그래서 사람들이 아, 뭐 코로나 영향도 있고 또 역세권은 예전보다는 죽은 것 같고 네. 골목 안쪽에 투자하는 게 재미를 보더라 네. 이게 신문 기사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골목길에 관심이 많아졌어요 네. 그러면 골목길의 원조는 경리단길이죠 네. 이태원에 이태원역에서 좀 올라가면은 네. 이제 육군 중앙 경리단 네. 그 길이 경리단 길인데 네. 개성 있는 맛집이 뭐 들어섰다 네. 또 연예인 뭐 홍석천이 뭐 장사를 하고 있더라 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오르고 월세가 폭등하게 되면서 그 리단길을 이제 본 따서 뭐 망리단길, 송리단길, 네, 맞아요. 뭐 또 부산에 가면 해리단길, 네. 예, 울산에 가면 공리단길. 구미에 가면 뭐 금리단길 아니면 경주에 가면 황리단길 이런 게 많이 생겼는데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작업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작업 자금이요? 작업 네, 네. 예. 아, 제가 이게 완벽한 서울 말투를 쓰고 있는데 예, 예, 잠시 소통이 예. 자, 자, 아, 자 보시면 남자가 여자한테 작업한다. 네, 그렇죠. 제가 참 솔로입니다. 네. 아직 미혼이에요. 아, 정말요? 예, 예. 네. 촬영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아직 미혼입니다. 돌싱 아니에요. 네. 그냥 미혼인데요. 네. 예. 아, 진담이에요. 네. 진담인데 이 작업팀이라는 게 뭐냐면 네. 돈이 많은 사람이 네.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아, 예를 들어서 평범한 골목길이 있어요. 네. 거기에 돈을 주고라도 개성 있는 맛집 세입자를 넣어요. 네. 그러면서 한 집, 두 집, 세 집 이렇게 맛집 세입자가 들어가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인터넷에 띄워요. 네. SNS에 네. 인스타그램 네. 이런데 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맛집이 생겨났다. 네. 이게 자연스럽게 언론 기사화되고 그쵸. 이렇게 되면서 유명해져요. 네. 맛집 거리가 되면서 네. 그러면 여기가 이제 뜨는 초창기 상권이네. 네. 아, 맛집이 이제 한 세 군데 있으니까 하나 더 들어오면 네 개, 네. 다섯 개, 여섯 개 이러면서 맛집 거리화 되는 거죠. 네. 거기다가 그 앞에 한옥이 있든지 강이나 하천, 바다가 있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지하철역이 있든지 뭔가 좋은 조건이 있으면 네. 더 뜨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제 주변에도 현금으로 수십억 가진 작업팀이 많아요. 이 작업팀이 역시 경리단길에 들어갔어요. 네. 그렇게 해서 땅값을 왕창 올려놓고 팔고 나왔죠. 지금 땅값이랑 월세가 떨어진 거 아시죠? 네. 코로나 때문에 떨어졌다기보다는 작업팀이 작업을 해서 빠져나와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네. 전국 각지에 제가 온라인상으로 또 이걸 다 얘기해버리면 네. 투자하신 분들이 기분 나쁠 수 있기 때문에 네, 전국 각지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서 뜬 길들이 많고요. 네. 이게 거의 고점 비슷하게 오른 곳들도 많고 네. 조금 더 오를 곳들도 제 눈에는 이제 보이고 있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골목길에 투자할 때는 전국 모든 골목을 다 띄울 수가 있잖아요. 네. 맞잖아요. 네. 제가 길목이다. 길리단길. 네. 네 맞죠? 네. 이런 식으로 무슨 무슨 리단길. 네. 띄우면 되지. 네. 그래서 저기 투자해서 팔고 나오고. 무슨 무슨 리단길은 띄우기가 쉽기 때문에 저는 전통적인 역세권 대로변을 차라리 선호하고요. 그리고 단지내 상가 1층. 네. 네. 또는 아파트랑 마주보고 있는 상가 네. 1층. 네. 네. 그런 상가들이 차라리 더 안전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아, 그러면은 그렇게 거리를 띄우시는 분들은 뭐 건물주들인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뭐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자산가들이라 보시면 됩니다. 그 동네 건물이나 땅을 갖고 있는 자산가들이 뭐 그렇죠. 모여가지고 뛰어드는 거예요? 모인다고 볼 수도 있고 네. 아니면 이제 한두 사람이 있는... 몇 채를 사서 네. 그렇게 띄울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띄워서 팔고 나오는. 네, 일단 요점은 자산가들이 작업팀이고 이분들이 띄우는 그런 역할을 한다. 자산가들이 이제 뭐 혼자 띄우든 같이 하든 뭐 이제 온라인 상에서 뭐 이제 바이럴을 막 시켜서 그렇게 인식을 시켜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팔고 나온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예. 이제 상가를 살 때 투자할 때 관리비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왜 중요한가요, 이게? 자, 일단 관리비 공실라면 소유주가 부담해야 되죠. 네. 그 점에서 관리비가 많이 나면 곤란해요. 네. 그리고 세입자가 있다 해도 또 세입자가 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이 관리비는 굉장히 중요한데 네. 보통 우리 시청자분들 실평수 네. 전용 면적 10평에 네. 관리비 얼마 나올 것 같습니까? 자, 집에서 생각 한번 해보세요. 네. 자, 5만원? 6만원? 8만원? 네, 보통 네. 한 5만원에서 10만원 정도 생각합니다. 7평수 10평의 관리비가. 물론 이거는 건물마다 많이 다른데요. 네. 아파트 상가? 예를 들어 뭐 1층이다. 네. 그러면 뭐 한 5, 6만원. 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많고 네. 엘리베이터가 많고 네. 그리고 주차장이 넓고 네. 복도가 넓고 네. 이런 건물들은 공용 면적이 크죠. 네. 그러면 관리비가 전용이냐? 분양 면적이냐? 네. 관리비는 전용 면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분양 면적, 전체 면적 기준으로 관리비를 냅니다. 네. 그래서 화장실하고 복도,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주차장 다 포함해서 관리비를 내다 보니까 네. 실평수 10평에 무려 60만 원이 넘는 건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강변역의 테크노마트 건물이죠. 네. 그 외에도 부천 상동역에 있는 소풍터미널 있죠. 네. 연면적이 63빌딩보다 넓어요. 그게 높이는 별로 안 높은데 넓이가 넓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그게 넓어요. 아니면은 뭐 부산에 있는 르네시떼라든지 네. 김해에 있는 휴엔락이라든지 복합상가들 있죠. 큰 건물들. 네. 그리고 동대문에 있는 밀리오레, 투타, APM, 구문이시티 네. 이런 테마상가. 네. 전용률이 굉장히 떨어지죠. 전용률은 떨어지는데 관리비는 분양 면적 기준이에요. 층수가 높다고 할인되는 게 없어요. 평수가 같으면 1층이든 10층이든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이 관리비, 와, 5만 원이 아니고 60만 원. 이렇게 되면 월세를 두 번 내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네. 일부 이제 뭐 상가 투자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여기는 뭐 편의점만 들어와야 된다라든지, 뭐 특정 업종, 뭐 병원만 들어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뭐 그런 것들 얼마나 뭐 효과가 있는 거고 실제 이게 효력이 있는 건가요? 자, 업종 제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네, 네. 업종 제한이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제가 특강이나 정규 때 상당히 깊이 있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네.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 돈 벌어 가시는 겁니다. 네, 이거 중요해요. 100만 원짜리 가면 네. 분양할 때부터 네. 업종 제한이 걸려있는 가게가 있어요. 우리 시청자분이 만약에 상가를 분양을 받으셨어. 네. 101호를 분양받으셨어. 네. 거기에 편의점만 할 수 있다라고 분양을 받으셨어. 네. 그러면 이게 좋은 건가 나쁜 건가 헷갈리죠. 네. 좋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규모가 커요. 상가가 네. 한 상가가 한 400칸 정도 있어요. 네. 그 중에서 101호만 편의점 독점으로 한다. 네.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메디컬 빌딩에 네. 병원이 만약에 의사 선생님이 진료하는 과가 다 다르게 네. 병원이 만약에 한 8개가 들어왔다. 네. 그 건물에 약국을 독점으로 한다. 네. 그러면 좋은 거예요. 네. 좋은 거고. 네. 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101호를 빵집만 할 수 있다. 네. 그건 좋은 걸까? 물론 그게 건물이 크고 뭐 주변 여건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우리 시청자분들이 101호를 네. 빵집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빵집만 할 수 있는데 네. 바로 앞에 건물에 네.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가 있다면 네. 그러면 나는 네. 빵집만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네. 5개 분양을 받았는데 네. 업종을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업종을 바꿀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네. 업종은 쉽게 못 바꿉니다. 분양할 때부터 네. 이 호실은 이 업종만 할 수 있다. 이게 쉽게 못 바꿔요. 그러면 그런 건물도 있고 아니면 업종 제한이 없는 건물도 있죠. 네. 만약에 업종 제한이 있다면 네. 관리단한테 요청을 해야 됩니다. 네. 관리단은
상가 소유주가 모인 게 관리단이에요. 번영에 들어보셨죠? 네. 번영에는 소유주든 아니든 장사하는 사람이 번영회고요. 네. 관리단은 소유주의 그룹인데요. 네. 소유주들이 업종 제한을 걸 수도 있고 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또 관리단을 꼬시려면 네. 돈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냥 해주겠습니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빵집이 업종 제한인데 휴대폰 가게로 바꾸고 싶다. 네. 그럼 거기는 휴대폰 가게 있어요. 네. 이해관계가 얽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돼서 상가가 클수록 네. 업종 제한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난감하죠. 네. 자, 그래서 이 업종 제한 문제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네. 매수자나 임차인한테도 계속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따라서 여러분은 업종 제한이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네. 무조건 나쁜 것도 아니라는 거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럼 이게 업종 제한이 명시가 되어 있나요? 정확하게 뭐 등기부라든지 아니면 뭐 계약서에 여기는 편의점만 들어올 수 있음 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아, 등기부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그 상가 관리단이라고 방금 설명드렸죠. 네. 소유주의 모임 네. 거기서 관리 규약을 만들겠죠. 그래서 관리 규약 몇 조 몇 항에 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뭐 101호는 편의점으로 한다라든지 네. 또는 미용실이 그 건물에 있는데 네. 같은 업종으로 추가로 들어오지 못한다든지 아. 이런 식의 관리 규약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시거나 네. 임차로 들어가시는 분은 네. 반드시 그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아. 저도 네.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네. 소장님한테 물어봅니다. 네. 아, 소장님 제가 이거 사고 싶은데 네. 혹시 지금은 분식집인데 네. 다른 업종으로 세일할 수도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 상가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 상가 전문 소장님들은 그 내용을 아는데 네. 아파트만 많이 모여있는 아파트 전문 소장님은 잘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물어보라고 또 부탁을 해야 되겠죠. 네. 그 상가 뭐 관리업체나 그렇죠. 예, 관리소 아니면 상가 관리 상가 번영회 네. 번영회 회장 네. 이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려면은 그 관리 규약을 한번 봐야겠네요, 실제로. 맞습니다. 그건 보여줘요? 보겠다고 하면? 아, 그거는 이제 관리소 같은 데 가면 볼 수가 있죠. 볼 수 있어요? 네네네. 작가님이 이제 뭐 1층이 이제 가장 안전하다. 1층에 투자하는 가장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3층에 뭐 병원이나 세입자가 있다. 이런 데는 병원이라 좀 그래도 괜찮아 보이거든요. 아, 3층에 병원? 네, 어떤 거요? 자, 이 부분도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야, 오늘 대박입니다. 이거 제가 그 촬영을 하면서 네. 이렇게 자세히 푼 적이 없었어요. 아, 책 다 사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제가. 네, 오늘 우리 그 우리 이 대표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아, 이거는 강의 때 해야 되는 내용인데 예, 어쨌든 물어보시니까 예, 또 답변을 해야죠. 자, 제가 1층이 안전하다 하잖아요. 네. 왜? 공실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면 3층, 4층, 5층, 6층은 위험하네. 네. 하면 안 되네. 네. 이거요. 생각하기 나름인데 네. 경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경매는 1층이 잘 안 나와요. 네. 경매 넘어갈 것 같으면 누가 금매로 잡죠. 네. 그래서 1층은 금매도 보시고 경매도 보시고 저는 지금 상가 세 군데 월세 500 정도 받는 게 네. 금매로 다 잡은 거거든요. 아, 네. 그래서 1층은 금매나 경매를 같이 보시고요. 층수가 올라가면 네. 이제 당연히 경공매로 사셔야죠. 근데 3층, 4층, 5층, 6층, 7층 이런 데는 공실 우려가 크기 때문에 네. 반드시 주변 월세 아까처럼 임차인으로 위장해서 예, 주변 월세나 주변 공실을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3층이나 4층에서 병원을 하시는 분이 있다. 네. 또는 스크린 골프. 네. 오, 시설 투자비 많이 들어가겠네. 막 3억 사고 네. 평수당 100평. 네. 스터디 카페가 있다. 네. 헬스장이 있다. 네. 오, 한 3억 들어가겠네. 병원도 마찬가지로 많이 들어가죠. 네. 그러면 방금 얘기한 업종들 있죠. 병원, 스터디 카페, 네. 스크린 골프, 헬스 같은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 업종. 네. 이런 업종에 만약에 한 3, 4층 정도에 입점을 한다. 네. 임차로 들어가게 되면 네. 주인이 갑질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만약에 세입자예요. 네. 병원이나 뭐 헬스장을 차렸어. 한 3억 들여가지고. 네. 근데 이제 월세가 뭐 300이에요. 네. 근데 병원 원장이 그러면 예를 들어 5%밖에 못 올리는데 병원 원장이 뭐 30% 올려달라. 네.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네, 위반한 거죠. 그러면은 뭐 이제 건물주한테 따집니다. 제가 세입자인데. 네. 건물주님
상가 임대차 보호법을 보면 네. 5%밖에 못 올려요. 네. 무슨 30%예요? 이거 네.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못 올려요. 네. 그러면은 건물주가 세입자한테 네. 야, 세입자. 나갈 때 두고 봅시다. 네. 권리금을 받아서 나가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은 제가 세입자인데 다음 세입자한테 권리금 받아서 나가야 되는데 네. 주인이 네. 다음 세입자를 인정 못한다 하면 네. 세입자 네가 좋아. 나는 길목 네가 좋아. 네. 너랑 평생 살래. 네. 네가 계속 여기서 병원을 해. 네. 다음 세입자 인정 못해. 네. 그러면 세입자 인정은 또 소송을 걸어야 돼요. 네. 주인이 권리금 매수를 방해한다고. 이거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의 갑질 문제가 있어서 네. 시설 투자 많이 하는 세입자는 네. 저는 조금 비싸도 그냥 사라 그래요. 상가를 사라? 네. 3층이든 4층이든 5층이든 방금 얘기한 시설 투자 많이 들어가는 업종들은 주인의 갑질에 시달릴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비싸도 네. 경매라든지 네. 또는 뭐 분양이라도 네. 네, 이런 조금 시설 투자비 많이 들어가는 업종은 사시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안 그러면 주인한테 시달린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갑이 되는 뭐 업종이나 뭐 이런 것도 있나요? 임차인이 갑이 된다. 임차인이 갑이 되는 건 뭐 스타벅스 같은 우량 세입자겠죠. 왜냐면 주인이 끌려다니죠. 네. 예를 들어 뭐 우리 네. 대표님이 만약에 네. 공실 하나 가지고 있는데 네. 스타벅스가 들어오는데 네. 뭐 조건을 네. 주인한테 불리한 조건을 제시해요. 스타벅스가. 네. 그래도 스타벅스인데. 네, 그렇죠. 그래도 스타벅스가 들어오면 상가 가치가 사는데. 그렇죠. 그러면 스타벅스가 이제 갑질을 하는 거죠. 네. 야, 건물주. 네. 뭐 이렇게 우린 하고 싶어 하면 건물주가 예예 예 이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뭐 그런 상황도 있죠. 네네. 그 요즘에 그 수도권에 GTX 라인 아파트들이 굉장히 비쌉니다. 아. 네, 뭐 보니까 20억이 넘는 서울 빌딩들 거. 맞습니다. 상가 투자는 어떤가요? 네. 이것도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부분인데요. 네, 네.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하시죠? 네. 계속 돈 되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해드릴까 말까? 예, 일단 뭐 해보죠. 예, 예, 예. 자, GTX. 네. A, B, C, D 노선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각종 또 뭐 지하철 뭐 신분당선 연장선이라든지 뭐 7호선 연장선, 월판선, 동덕원인, 뭐, 동탄 인덕원선. 인덕원, 동탄선이 이름이 바뀌었죠. 동탄 인대건선으로. 그래서 밑에서 위로 네네. 원래는 인대건 동탄선인데 뭐 별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어쨌든 각종 연장선과 각종 새로 생기는 네. 지하철 GTX가 있는데요. 그렇죠. 이런 그 철도 노선들은 네. 아파트 가격을 무조건 올립니다. 네, 예를 들어서 동탄에 GTX가 들어온다. 네. 아파트 오르겠습니까? 당연하지. 뭐 파주 운정 당연하지. 네, 네. 남양주 마소 당연하지. 네. 자, 그러면 땅은 어떻겠습니까? 땅도 다 오릅니다. 땅도 오르겠죠. 그렇죠. 네. 뭐 파주 운정이든 남양주 마석이든 네. 뭐 아니면은 저기 양주 뭐 덕정 네. 이런 데 있죠. 네. 땅은 오르게 됩니다. 그럼 땅이 오르게 되면 꼬마 빌딩이 오르게 되죠. 네. 같은 그 토지 계열이니까. 그렇죠. 통상가 상가주택. 네. 네. 땅을 깔고 있는 것들은 다 오르게 됩니다. 네, 네. 아, GTX나 지하철이 들어오면 땅, 꼬마 빌딩, 통상가, 상가주택 다 오르는구나. 네. 아파트도 다 오르는구나. 네. 지식산업센터는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네, 그렇죠. 교통망이 좋아지는데. 네, 네, 네. 아, 지산도 오르네. 네. 오피스텔, 오피스텔도 네, 오르죠. 당연히 오르죠. 오르죠. 네. 그러면은 구분상가가 문제가 되는데요. 네. 구분상가는요. 네. 지하철역이 또는 GTX가 들어오면요. 네. 역 바로 앞에는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역 출구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 GTX 출구가 1번, 2번, 3번, 4번 생겼다. 그러면 그 출구 앞에 있는 상가는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뭐 킨텍스역이다. 그럼 킨텍스역 바로 앞에 그 지금 공사하고 있죠. 막 굴착 공사하고 있는데 그 앞에 아파트 상가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파주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입을 하기 위해서 네. 거기 사람들이 모일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은 역 출구 바로 앞에 있는 상가는 예를 들어 편의점이다. 네.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네, 만약에 양주다. 네. 양주 GTX가 덕정이죠. 네. 동두천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동두천 역 앞에 연탄 공장 부지에 아마 GTX가 들어오지 않느냐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이런 식으로 GTX가 들어와 버리면 특히 외곽에 있는 역들 있죠. 네. 방금처럼 뭐 파주 운정, 덕정, 네. 네. 마석 네. 또는 뭐 평내호평, 네. 동탄 네. 이렇게 좀 외곽 쪽에 있는 이런 역들은 서울 쪽으로 아마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크지 않나 싶어요.
그쪽 상관 다 죽겠네요. 빨대 효과.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동탄이다. 네. 그럼 동탄역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11자 상권, 네. 반도4자 상권, 뭐 중동탄 상권, 네. 아니면 호수공원 뭐 남동탄 상권 네. 이런 상권들이 많잖아요. 네. 계속 상가가 생기고 있고. 네. 그러면 이런 상권들이 GTX가 생기면 오히려 GTX 역 쪽으로 빨려 들어갈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역 바로 앞에는 괜찮은데 네. 오히려 매출이 증가하는데 역에서 한 500m, 네. 1km, 2km 떨어져 버리면은 오히려 매출이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GTX나 이 철도 호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자주 얘기하는 게 네. 수원의 호매실역이죠. 네. 호매실 같은 경우는 화서역에서 네. 서쪽으로 신분당선이 네. 맞죠? 광교, 네. 화서, 네, 호매실, 네. 그다음에 봉담 이렇게 신분당선이 연장이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호매실에서 화서역 스타필드나 네. 맞죠? 광교 갤러리아, 판교 현대백화점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교통의 발달이 네. 모든 부동산 가격을 올리는 건 아니구나. 오히려 월세가 떨어지면서 네. 가격이 떨어지는 상권도 있겠구나. 네. 이렇게 시청자분들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GTS 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많이 짓고 있잖아요. 네네. 그 단지 내 상가들은 어떻습니까? 아, GTX 주변에 단지 내 상가. 네. 예,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출구 바로 앞에 있는 단지 내 상가는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근데 GTX역 출구에서 조금 떨어져 있으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 있는 예, 그렇게 예, 다시 한번 강조를 합니다. 네네네. 이 상가가 이렇게 뭐 GTS 들어온다 다 오른 것도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드레스로 돈이 되는 구분상을 어떻게 찾을 수 있어요? 아까 한번 언급했는데 임차인으로 위장해서 주변 시세 다 알아보고요. 네. 그리고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돈이 되는 구분상가 이게 저렴한 상가가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안 보이죠. 제주 나올 일도 없잖아요, 사실은. 생각해보면 차 월세 나오는데 왜 팔아요? 그렇죠. 네. 나오지도 않고 나왔다 하면 중개사가 그걸 잡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3억짜리인데 한 2억 7천에 나왔다. 네. 중개사가 사서 자기가 피를 붙여서 팔면 되지. 그쵸. 남한테 왜 줘요? 그쵸. 아니면 자기 그 지인, 일가 친척한테 주죠. 네. 그런데 이제 중개사분이 뭐 돈이 한계가 있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좋은 거 나오면 자기가 다 못해요. 네. 그러면 주로 주는 사람이 지인, 친척, 복비 많이 주는 사람. 네. 그러면 제가 복비 한 뭐 3배 네. 이런 식으로 던지면은 네. 그리고 반드시 여러 군데 뿌려야 돼요. 여러 군데 부탁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사시는 분이나 파시는 분이나 이건 마찬가지인데요. 네. 안 팔리거나 세입자 안 구해지는 것도 최대한 많이 내놓고요. 10군데, 20군데 심지어는 뭐 죄송한 얘기지만 100군데. 저희 수강생 옛날에 네. 그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었는데 네. 1년째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었어요. 네. 100군데 부동산에 제가 직접 내놨어요. 1년째 해결이 안 되는 거 3일 만에 해결된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뭐 소장님께는 사실 좀 미안해요. 네. 뭐 한 군데 내놨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당연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아닙니까? 여러 군데 내놨는 네. 것보다. 그래서 이제 답답하잖아요, 우리가. 그쵸. 그럼 어쩔 수 없이 한 서너 군데, 안 되면 열 군데, 안 되면 이렇게 내는 거죠, 여러 군데다가. 그렇게 해서 사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 소장님 여러 군데 부탁하면, 네. 거기다가 수수료도 좀 더 드리고, 이렇게 하면, 괜찮은 물건, 돈이 되는 거를 잡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럼 이 소장님이 네. 그 동네 정보를 다 알아요. 네. 이 사람은 돈이 급한 상태에서 네. 나왔다. 네. 그럼 그런 정보를 하면 우리가 후려치기해서 싸게 잡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소장님들한테 얻을 수 있는 거죠. 네. 어떤 분은 아유 그 중개수를 한 10만 원이고 드린대요. 먼저. 그럼 받았으니까 뭐 거래를 성사시켰다는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그런 식으로 매물을 잡는 네네네, 네, 네, 뭐 그런 분도 있고, 제 같은 경우는 보통 뭐 한 3배, 4배. 이런 식으로. 말로 그렇게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할 때 이걸 얘기 잘해야 돼요. 이게 어다르고 아다른 건데 소장님 물론 소장님은 약간 어찌 보면 또 뭐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네, 소장님들 네.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사람이라면 네. 맞죠? 누구나 네. 수수료 높은 쪽으로 끌리는 건 마찬가지니까 네, 그래서 이 중개 수수료를 조금 더 드리겠다. 네. 어떻습니까, 대표님? 조금 더. 예를 들어 복비가 500인데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뭐 만 원을 더 준다는 건지 2만 원을 더 준다는 네. 건지. 그래서 복비가 500이면 소장님 2천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아예 인쇄를 해서 갑니다. 프린트를 해서. 정말요? 예를 들어 뭐 무슨 상가 몇 다시 몇 번지 101호 예를 들어서
복비 얼마 인쇄를 해서 딱 가면은 소장님 그 딱 그 뼈다발도 못 하잖아요. 네. 인쇄가 돼 있으니까. 네. 그러면 소장님이 같은 물건을 파는데 이게 복비가 네 배 높아. 그럼 당연히 빨리 팔리겠죠. 아, 그럼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아, 사는 사람요? 사는 사람 투자자 입장에서. 아, 네. 사는 사람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복비를 좀 많이 준다 그러고 파는 사람도 그건 똑같아요. 네. 똑같아요. 그래서 네.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임차인 구하는 사람이나 그건 똑같이. 안 되면 여러 군데 뿌리고 부탁하고 뿌린다는 게 부탁하고 중개 수수료 올리고 그건 다 똑같은 경우예요. 팔거나 사거나 세입자 구하거나 동일하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파실 때는 이제 아예 명세서 같은 거 만들어서 복비를 뭐 세 배를 더 준다고 명확하게 명시해놓고 주면은 아무래도 가장 먼저 팔려고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아 길목님 부동산 30군데를 갔는데 연락이 안 옵니다. 그래서 제가 복비 얘기 안 했죠. 하니까. 아니 조금 더 준다고 얘기했어요.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디테일의 차이가 정말 고수와 하수를 가르는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다르신 것 같아요. 정말. 아유. 예.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아 이게 상각 가격이 정말 제대로 된 게 맞는지 좀 적절하게 그 매매가를 좀 산정하는 방법이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아 적정 매매가. 네, 적정 매매가 계산 공식을 좀 말씀해 주실 것 같아요. 예, 일단 적정 매매가와 수익률 계산하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일단 꼬마 빌딩부터 생각해 봅시다. 네. 꼬마 빌딩은 사실 수익률보다는 토지 가격으로 계산하죠. 인터넷에서 원가법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 원가. 네. 원가가 얼마인지. 그래서 네이버에서 원가법. 원가법을 한번 쳐보시면 토지 플러스 건물로 이렇게 계산한다가 나와 있습니다. 네. 토지는 정확한 시세가 없죠. 네. 그래서 주변에 여러 군데 알아보고 곱하기 뭐 토지 면적. 네. 건물은 건축비 곱하기. 예를 들어 뭐 신축 같으면 평당 뭐 450. 이런 식으로 해서 곱하기 연면적. 그 다음에 건물은 감가 생각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단독주택은 25년 수명. 아. 철근 콘크리트는 40년 수명 이런 식으로 네. 해서 꼬마 빌딩은 토지 플러스 건물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분상가가 나오는데 네. 구분상가는 수익률로 계산하는 겁니다. 꼬마 빌딩이랑 구분상가는 계산 방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구분상가는 아 꼬마 빌딩은 토지 플러스 건물로 계산하고 건물은 감가상각 구분상가는 수익률로 계산하는데 수익률은 이제 금리를 봐야 돼요. 그래서 금리가 좀 낮기 때문에 1층은 3.5에서 한 4% 정도. 예, 2층은 뭐 한 4.5%, 네. 5층은 한 6% 이렇게 네. 수익률을 잡는데 네. 수익률 계산법은 간단해요. 네이버에서 역시 검색해 보세요. 1년 수입 나누기, 네. 1년 수입 나누기 투자금 마이너스 보증금 곱하기 100. 즉 1년 수입 나누기 실투자금이죠. 네. 이렇게 계산을 해서 제가 쓴 대박 상가 투자법 책에 보면 네. 이런 내용이 그대로 나오는데요. 네. 예, 보시면 1년 수입 나누기 투자금 마이너스 보증금 곱하기 100에서 숫자를 한 번씩 넣어봐요. 숫자를 넣어보면 보증금이 없다 치고 계산했을 때 네. 네. 월세 곱하기 300 하면 4% 매매가 나와요. 즉 4% 정도면 팔린다 했죠. 1층에 네. 그러면 월세가 100이면 3억 정도면 팔린다는 거예요. 지금 말로 설명하니까 모르시겠죠. 그래서 제 책을 한번 보시거나 아니면 제가 그 강의를 하면 수강생 여러분들께는 무려 3만 페이지 가까이 되는 자료를 와. 평생 무료 업데이트 될 수 있는 자료를 다 줘요. 와. 모든 수강생한테 네. 다 줘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습니다 양이. 네. 거기 보시면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도 하고 자료도 드리는데 이 방금 설명한 부분 있죠. 네. 4% 수익률은 월세 곱하기 300이 매매가다. 네. 5% 수익률이면 월세 곱하기 240. 네. 6%면 월세 곱하기 200. 7%면 월세 곱하기 170. 네. 9%면 월세 곱하기 133. 이런 식으로 나오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이건 말로 하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1층이 4%면 팔리니까 월세가 100이면 3억짜리 가게네. 네. 팔 때는 보증금을 내서 팔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적정 매매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아, 책을 꼭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예, 예. 네, 책을 꼭 사서 봐서 이것만 제대로 공식 계산을 좀 알아도 여러분, 사실 부동산이 얼마나 큽니까? 거래가 몇 억인데. 맞습니다. 진짜. 잘못 사면 뭐 인생이 정말 그쵸, 힘들어지는 거죠.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죠. 정말. 맞습니다. 그런 말씀 있지?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상가 잘못하면 상가집 된다고. 많이 들어봤습니다. 진짜 이거 사기 한번 당하면 가족들이 온 파탄 나거든요. 많이 들어봤습니다. 예. 이제 상가 분양하는 거 이제 상담 받아본 거는
아니, 그 이제 분양 상담사가 이거 사시면 좀 돈 된다고, 계약만 하시면은 자기 찾아보라고, 제가 팔아준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약을 이제 하게끔 하시는 분 많잖아요. 어때요? 정말 이거 법적인 효력이 있는 건지, 정말 그말 믿고 계약을 해도 되는 건지. 일단 뭐 상가를 뭐 파시는 분께는 참 죄송하지만, 야, 이거 상가 파는 사람 이 방송 많이 보겠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일단 상가만 사면 뭐 분양만 받으면 세입자를 책임지고 구해주겠다. 근데 책임지고 구해주겠다는 게 특이하게 보통 안 적어요. 말로만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보통 예를 들어 제가 뭐 5억에 분양 받으면 뭐 계약금만 걸고 나면 자기들 신경 안 써요. 이건 대부분이 그래요. 정말 착한 시행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10개, 20개 가게를 통째로 세입자를 구하는 경우도 가끔 있으나 그건 정말 운이 좋은 케이스고요. 대부분은 뭐 분양을 몇억 주고 받고 나면 나 몰라라 하는 분양 대행사가 뭐 거의 다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사실 그것도 의문이긴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상가를 분양할 때뭐 1년이고 2년 임대를 보장하겠다, 이렇게 이제 수익률 보장하신 분 있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200만 원짜리 월세를 받는 곳이라고 했을 때 1년 하면 2,400이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 고분양 가면은 그 월세 빼고도 상가 분양사는 충분히 이게 이익이 뭐, 다 남는, 포함되어 있다 봐야죠. 그쵸? 이건 사실 할인이 된게 아닌 거죠, 결국엔. 맞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할인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거죠.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대표님, 상가 아, 전문가신데. 아닙니다. 그 이제 상가에도 권리금이라는 게 항상 따라다니잖아요, 이제. 뭐 네네네. 특히 임차인 입장에 구하다 보면 권리금 얼마 있다, 이 권리금도 종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네네네네.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권리금은 세 가지 종류가 있고요. 뭐, 영업 권리금, 시설, 바닥 권리금.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업 권리금은요, 그 매출에 대한 권리금이죠. 한달 순수입에 6에서 12개월치. 한달 순수입에 6개월에서 12개월치. 근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권리금이 좀 많이 사라졌어요. 어찌 보면 이게 기회죠. 그렇죠. 코로나 치료제가 빨리 나오고, 그렇죠. 코로나가 의외로 또 빨리 종식이 된다면, 지금처럼 뭐 권리금 2억짜리가 권리금 없이 나오면, 나중에 다시 분위기 살아나면 권리금 다시 붙여서 그렇죠. 넘길 수도 있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영업 권리금은 한달 순수입에 6에서 12개월치 정도 보통 잡는다. 그리고 시설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책상이라든지 테이블, 아니면 뭐 벽에 이렇게 시설을 한다. 그러면 5년 지났다. 그러면 보통 시설 권리금은 없어요. 이건 전문가마다 좀 다른데, 통상 5년 지나면 시설 권리금은 없고요. 그런데요, 지금 장사하다가 나가는 세입자라면 5년 지났다 해서 권리금을 못 받으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5년 지나도 권리금을 최대한 받고 나가야 할 거고, 그런데 들어가는 세입자라면 방금 제가 설명한 부분, 수업 시간에 배웠다고 우기면서 5년 지났으면 시설 권리금은 없는 거야 하면서 권리금을 받지 마라라고 욕을 해야 되겠죠. 들어가는 세입자라면. 그리고 바닥 권리금이 있는데, 바닥 권리금은 주인이 받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인이 가끔 받는 경우가 있어요. 불법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10억에 분양 받았는데 공실이에요. 세입자는 공실이라고 권리금 없이 들어오겠죠. 그러면 주인이 10억에 분양 받았는데 세입자는 권리금 없이 들어와. 이 열받아요. 그러면 야, 세입자, 나한테 권리금 좀 줘. 나 10억이나 들었어. 너는 월세도 얼마 안 되는데 권리금 좀 줘. 이게 성립이 되면, 네, 이게 바닥 권리금이 성립된다. 이런 식으로 자리세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영업이랑 시설이랑 상관없는 그냥 자리세예요. 그리고 노점상 같은 거 보면 앞에서 호떡 그 팔던 아줌마가 그 몸이 아파가지고 암에 걸렸어. 그러면은 호떡 장사가 되게 잘 되는 자리인데 뒤에 누구한테 넘기겠죠. 그거를 권리금을 몇 천받고 넘기겠죠. 이런 게 자리세죠. 자리세. 그렇죠. 이런 자리세들 뭐 있죠. 근데 이게 그럼 바닥 관리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일회성 아닌가요? 이게 처음 받으면 아, 어차피 그, 돌려야 되니까. 그건 그렇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주인한테 준 권리금은 못 돌려받아요. 그 점은 조심하셔야 돼요. 단지, 주인이 그 권리금을 준 사람을 내보내고 본인이 직접 장사하러 들어가는 경우 있죠. 세입자가 주인한테 권리금을 줬는데, 받은 주인이 줬던 세입자를 몰아내고 본인이 장사하러 들어가는 경우는 그런 경우 돌려줘야 돼요. 안 돌려주면 소송 걸면은 세입자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아, 그럼 임차인 입장에서는 제가 주인한테 말해서 2천만 원을 권리금 줬어요. 네네네. 이거를
주인이 안 준다고 할 수 있으니까 영업 권리금이나 시장 권리금 포함해서 내가 2천만 원 받아야겠네요, 일단. 근데 네. 네, 근데 주인한테 준 거는 일단 못 받는다 보면 되고요. 네. 어떤 명목이든.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사람한테 받아야 되겠죠. 그쵸. 다음 세입자한테. 네. 네, 주기는 주인한테 줬는데 네, 받는 건 다음 세입자한테 받아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되겠죠. 2천을 네. 다음 세입자가 이제 넘겼어요, 권리금. 네네네. 네, 네. 근데 다시 또 주인이 이 새로운 세입자한테 권리금 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런 경우도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건 있을 수 있죠. 권리금 장사하는 거죠, 네. 주인이. 할 수 있을 수 있죠. 법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란 거죠, 이게. 예, 네, 그래서, 예, 네, 그렇죠. 세입자가 바뀌어도, 바뀐 세입자인데 주인이 또 받아먹을 수도 있죠. 또 받아낼 수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앞 세입자가 만약에,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갔잖아요. 네. 그러면, 뒷세입자한테 그걸 주인이 받아먹으면 문제가 돼요. 예전에는 그런 경우 네, 많았어요. 네, 네. 앞에 세입자한테도 주인이 받아먹고, 그 다음 세입자한테, 네, 네. 그 다음 세입자한테도 주인이 권리금을 계속 받아먹어요. 네.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엔 그게 안 돼요. 만약에 현재 세입자가 못 받으면 네. 소송 걸면은 세입자가 이긴다는 거. 네. 그 이제 권리금 장사 말씀하셔서 제가 그 압구정 동에 한번 돌아다녔었거든요. 근데 거기도 공실이 엄청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보니까 아, 그런 이제 상가 같은 데다가 시설비 안 드는 것도 있잖아요. 휴대폰 가게 이런 것들. 이런 거를 해놓고 말 그대로 거기서 그냥 월세만 내는 월세만 벌어도 오케이다. 그리고 말씀한 대로 2년이고 3년 버티다 보면 코로나 언제 끝나고 있을 거고 권리금이 왕창 또 오르겠죠. 오르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괜찮아요. 괜찮아요? 일단 네. 예전에는 백신이 하나 개발되는데 10년 걸렸다는데 네. 요즘에는 뭐 다소 부작용도 있다 하더라도 네. 거의 한 1년 정도면 백신이 개발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서 아까 잠깐 언급한 대로 뭐 부산 남포동이나 네. 인천역 뭐 차이나타운처럼 네. 명동 홍대처럼 완전히 죽어 있는 네. 방금 압구정도 그렇지만 네. 완전히 좀 이제 죽어 있는 상권들이 전국에 많은데요. 네. 이런 상권들에 공실에 들어가서 네. 권리금 없이 네. 들어가서 장사하다가 네. 분위기 살아나면은 이륙 역시 권리금이 붙겠죠. 네, 그렇죠. 그런 권리금 장사도 괜찮고 아니면 투자도 괜찮다는 거죠. 지금 현재는 공실이라서 네. 가격이 좀 저렴해진 상가 있죠. 이런 건들 또는 경매로 나온 상가 네. 이런 것도 싸게 잡아놓으면 시간 지나면 올라 있을 거다. 아... 그래서 네. 지금 업종별로도 뭐 아시겠지만 뭐 여행사라든지 우리 시청자분들 네. 뭐 어려운 업종이 되게 많아요. 노래방이라든지 그렇죠. PC방도 어렵고 뭐 많은데 뭐 주점도 그렇고 이런 업종들 또는 뭐 지역이 어려운 지역도 있죠. 방금 뭐 얘기한 외국인이 안 오는 지역들, 관광객이 끊긴 지역들, 지역이 어려운 지역도 있고 업종별로 어려운 지역도 업종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잡아 놓으시면은 한 2, 3년 후에 재미를 볼 수 있는. 네, 그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든 케이스가 참 많습니다. 예전에 그 IMF나 리먼 사태도 그랬고, 그쵸. 네, 그래서 지금 같은 상가 쪽으로 어렵다 해도 또 상가 쪽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네, 맞아요. 네, 주택 규제가 심하다 보니까 네. 그래서 1층 상가라든지 땅이 오를 수 있는 고만 빌딩 네. 이런데 주안점을 두면은 투자에 쉽게 성공할 수 있는 안정적으로 이렇게 얘기해도 아직까지 감이 이제 안 오시는 분이 있죠. 네, 그렇죠. 네, 감이 안 올 때는 부산에 당감동에 가면은 그 감이 오는데 당감동 예, 우주하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네. 재밌습니다. 그 책에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던 게 이건 이 책에만 네. 있었던 것 같아요. 업종별 권리금 현황을 적어주셨더라고요. 아. 너무 이거 저는 상업사책 많이 봤지만 네. 이런 걸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너무 섬이라서 네. 꼭 물어보고 싶었어요. 네, 아까 영업, 시설, 바닥 권리금 얘기 잠깐 했는데 네.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들어가면 네. 뭐 약국이다. 약국은 처방전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뭐 100장당 뭐 한 1억에서 1억 5천 이런 식으로 보고 있고요. 네. 제가 쓴 책에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병원 같은 경우는 건강보험 심사평가안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네, 거기에 만약에 청구액이 네. 6천이다. 네. 그러면 한 5개월치 3억 네. 이런 게 이제 권리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학원은 또 좀 달라요. 학원은 뭐 처방전 이런 게 아니고 네. 학생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학원 중에는 보통 제일 좋은 게 이제 태권도장이고요. 네. 맞죠? 뭐 학생들 학교 갈 때나 이렇게 그렇죠. 학교 마칠 때도 네. 노란 봉고차가 왔다 갔다 해주고 네. 그래서 학원 같은 경우는 학생 수에다가 곱하기 학원비가 예를 들어 10만 원이다. 네. 학원비 곱하기 10, 네. 10개월. 네. 이 정도로, 학원비는 학생수 곱하기, 뭐, 학원비 곱하기, 예, 10개월.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요. 그 다음에, 종교단체 있죠. 네. 교회. 네. 교회도 권리금이 있다는 겁니다. 아... 사람들 잘 모르는데, 네.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특정 종교를 폄하하는 의도는 아니고요. 네. 저는 무교입니다. 네. 무교인데, 교회 같은 경우는 사찰에 비해서는 거래가 굉장히 활발해요. 네. 왜냐면 사찰 같은 경우는 그 종단에 속해 있어서 거래가 안 되는 것도 많고, 네. 그 다음에 시골 암자 같은 경우는 스님들이 뭐 60, 70, 80세 넘으셔서 그 살아계실 때까지 계속 머무는 장소이기 때문에 거래가 안 되죠. 그런데 교회 같은 경우는 사실 거래가 굉장히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1년에 보통 한 수백 개의 교회는 항상 매물로 나와 있는 그런 상태고요. 신도 한 명에 100만 원 정도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신도 500명이면, 네, 5천. 아, 5억이죠, 5억. 네, 그리고 뭐, 예, 한 명에 100만 원이니까, 100명이면 1억, 500명이면 5억. 맞죠? 1000명이면 10억. 근데 교회는 단점이요. 신도 수가 많잖아요. 네. 예를 들어, 신도 수가 한 1000명이다. 네. 명도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내 보내고 싶은데 네. 교회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 대상은 아니거든요. 10년 보호 대상은 아니에요. 뭐 종교 단체나 유치원이나 창고, 공장 이런 건 10년 보호 대상은 아닌데 이게 문제는 내보내기 힘든 게 이 교인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만약에 제가 교회 세를 받고 있는 주인인데요. 신도수가 1000명이에요. 근데 원래 월세가 500만 원이었는데 네. 월세를 1000만 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네. 그럼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겠죠. 네. 다음 달부터 1000만 원. 네. 그럼 목사님이 아유 이게 헌금에 비해서 수입이 너무 작다. 네. 도저히 버티지 못한다. 네. 좀 깎아주세요. 네. 근데 주인인 저는 안 됩니다, 목사님. 나가세요. 네. 난 다른 걸 세입자로 넣으려고 합니다. 네. 나가세요. 네. 그럼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겠죠. 네. 이제 기도하면서, 네, 그렇죠. 네. 아, 신도 여러분, 아, 이제 월세가 두 배로 올라서 여기 좀 있기 힘들게 됐습니다. 네. 딴 데로 옮겨야 돼서, 네. 이 주변에는 자리가 없고, 그렇죠. 좀 멀리 옮겨야 되겠습니다. 네. 그럼 신도들이 사실 멀리 따라가기 힘들잖아요. 힘들죠. 그럼 이제 신도들이 반발이 있겠죠. 네. 야, 이거 주인 뭐냐? 네. 등기부를 떼보죠. 네. 그럼 주인 집 주소가 나옵니다. 네. 거기서, 덜어 눕더라고요. 제가 한번 봤습니다. 와. 덜어 누워서 지옥에 떨어질 지어다. 와. 하는군요, 이게. 아, 제가 그걸 봤어요. 오. 피켓을 들고 있더라고요. 오. 건물주 집 앞에서. 근데 건물주가 내보내지는 못하더라고. 네, 절대 그 교인분들 나쁘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저를 너무 위협하지 마시고. 네, 괜히 또 안티 생길까 겁이 나는데. 아니, 저는 이게 새로운 교회가 이제 들어오면서 기존의 교회를 이제 흡수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내는 이제 비용이 자랐더니 이게 다른 업종이어도 이제 이게 목사님이나 뭐 이런 이제 이해 관계자가 교인 한 명당 이제 권리금을 산정해서 이제 요구를 한다는 거예요. 아, 근데 네. 이게 만약에 업종이 바뀌잖아요. 네. 바뀌어버리면은 이제 문제는 있어요. 왜냐하면 네. 원래 교회였는데 네. 교회에서 교회로 바뀌면 당연히 신도 한 명에 100만 원 네. 주는 거고요. 네. 업종이 바뀌어버리면 그렇게 주면 안 되겠죠. 교회에서 사찰로 바뀌면 그 정도면 안 되겠죠.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인데. 네, 예, 예. 저도 네. 그런 사례는 잘 본 적이 없는데. 사찰은 권리금 안 줘도. 근데 그게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네, 네. 신도를 예를 들어, 끌어모으기 좋은 장소다. 예를 들어, 저기 서울에 뭐 삼성동에 뭐 봉은사 아시잖아요. 봉은사 네, 네, 네. 자리가 너무 좋아. 코엑스 네.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봉은사 땅이 얼마나 넓어요. 그쵸. 원래 그 아래쪽에 있잖아요. 코엑스하고 그 밑에 그 지금 현대차 지금 네, 한진부지 있잖아요. 네. 거기도 다 원래 그 봉은사 네, 부지였거든요. 네, 했는데 옛날에 70년대 서울에서 그 뭐 강남 개발한다면서 네. 봉은사에서 그 비싼 네. 제가 알기로 무려 한 10만 평이 훨씬 넘어요. 10몇만 평을 봉은사에서 서울시에 팔았는데 서울시에서 한 달 만에 바로 강남 개발 발표를 하면서 봉은사에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봉은사가 어쨌든 좀 축소가 되었는데 만약에 그 지금 현재 그 자리도 너무나 좋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가 만약에 교회로 바뀐다. 그럼 과연 이제 권리금을 주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근데 자리가 너무 좋잖아요. 그럼 권리금을 주겠죠. 근데 통상은 그 교회가 유지가 될 때, 네, 권리금을 많이 주겠죠. 네. 네. 방송에서 이렇게 종교 얘기를 또 오래 하는 것도 처음이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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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제 그 상가를 이제 직접 투자해서 내가 뭘 운영해 보겠다 생각하시는 분 중에서 네.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편의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처음에 편의점 상담도 받았습니다만, 그때 이제 항상 이제 궁금하고 의아했던 게, 편의점 연다고 해서 무조건 다 담배를 팔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네. 담배 꺼내는 건 어떻게 되는 개념인 거예요?
네. 일단 저도 아까 편의점을 했다 했는데, 네. 저는 개인 편의점을 좀 오래 했고요. 네. 그리고 브랜드 편의점을 직접 운영하기도 했어요. 네. 근데 이 가게는 제 가게는 아니고, 네. 저희 친척 가게를 제가 맡아서 한 1년 정도 예전에 네. 운영한 적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개인 편의점과 브랜드 편의점의 구조를 확실히 알죠. 네. 그러면 전체 매출에서, 공단 지역 같은 경우는 담배 비중이 더 높고, 네. 일반적인 상권도, 보통 담배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한 42% 정도 나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네, 네. 공단 지역은 더 높고요. 네. 그러면은 42%에서 네. 담배를 사러 오면서 다른 걸 사죠. 그렇죠. 담배를 사러 오면서 껌이나 커피 등등 네. 다른 걸 삽니다. 네. 담배가 메인이지 네. 껌이 메인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담배 관련 매출이 절반 정도 보시면 돼요. 절반. 그러면 담배가 편의점에 오아시스이자 생명입니다. 그러면 담배권이라는 게 네. 서울 같은 데는 또는 경기도 주요 역세권 있죠. 뭐 수원역이라든지 네. 의정부역이라든지 네. 삼본역이라든지 네. 범계역이라든지 상권이 매우 강한 곳들 네. 또는 서울 주요 역세권 이런 데는 담배가 있냐 없냐 따라서 상가 같이 가요. 5억 이상 심지어 10억 이상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담배가 그만큼 편의점의 생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리고 편의점은 저도 세를 받고 있지만 다른 업종보다 월세가 높은 업종이에요. 네. 뭐 예를 들어 월세가 높다면 뭐 올리브영 네. 뭐 아니면 커피 계열 이런 것들 베스킨라빈스 네. 파리바게트 다이소 네. 이런 것들도 다른 업종보다 월세가 높죠. 네. 약국도 마찬가지고 네. 병원도 마찬가지 월세가 높죠. 네. 그래서 편의점은 월세가 높은 업종인데 네. 담배가 생명이에요. 네. 그럼 담배를 따려고 하면 네. 어려워요. 세 가지 담배허가가 있는데요. 네. 첫째는 거리가 떨어져야 돼요. 기존에 담배 허가를 딴 가게가 있겠죠. 네. 보통 편의점에 담배가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네. 옷가게, 커피숍, 네. 식당 네. 뭐 다양한 이제 가게에 담배권이 허가가 나 있는데요. 만약에 내가 담배 허가를 내려는 가게 바로 한 50m 앞에 네. 편의점이 있다. 네. 담배를 팔고 있다. 네. 그럼 거리를 재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서울이랑 경기도 일부 지자체는 이게 100m로 바뀌었는데요. 아직까지도 50m인 데가 거의 대다수죠. 그래서 만약에 지방은 다 50m고요. 네. 제주도만 지금 100m로 바뀌었고요. 네. 서울, 경기도는 일부는 50m, 일부는 100m로 이게 지자체마다 좀 틀려요. 네. 시마다 구마다 조금 틀려요, 이게. 네. 근데 나중에는 결국 100m로 다 바뀔 건데요. 네. 지금은 일단 50m인 가게가 더 많아요. 그래서 그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앞에 편의점이랑 우리 편의점이 네. 최단 거리로 50m 떨어져야 하고요. 네. 횡단보도가 있으면 횡단보도 따라 최단 거리. 그쵸. 없으면은 골목길이라면 네. 골목길로 최단 거리. 네. 이렇게 되고 두 번째 허가가 있는데 구내 허가라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 뭐 지식산업센터나 네. 오피스텔 호텔 등 큰 건물 있죠. 네. 6층이 돼야 되고요. 네. 그리고 연면적이 605평 되는 거. 그러면 뭐 지식산업센터나 오피스텔은 웬만한 건물들은 그렇죠, 그렇죠. 예, 6층이 되고 네. 연면적이 605평 되겠죠. 네. 바닥 면적이 합이 605평이니까 그렇죠. 그럼 웬만한 건 되겠지. 이런 건물들은 50m 안 떨어져도 자체적으로 숫자가 자체적으로 수요가 많다. 예, 담배 사는 숫자가 많다. 네. 자체적인 수요가 많다라고 우기면은 네. 담배 허가가 나올 수 있고요. 100% 나온다는 게 아니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담배 허가 실평수만 한 35평 되면 네. 담배가 나오는 규정이 있는데 이 규정은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삭제가 되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거는 해당 지자체에 알아봐야 되는데 네. 최근까지도 뭐 경상북도 경산이라든지 네. 일부 지자체는 50m 안에 네. 담배가게가 있다 하더라도 네. 아니면 뭐 층수가 좀 낮다 하더라도 네. 이렇게 실평수만 한 35평 되면 담배 허가를 내주는 지자체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대부분 사라졌기 때문에 지자체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담배 허가는 네. 첫 번째 거리 제한, 네. 두 번째 층수나 연면적으로 보는 구내 허가, 네. 세 번째 평수 허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담배 허가는 네. 첫 번째 거리 제한, 네. 두 번째 층수나 연면적으로 보는 구내 허가, 네. 세 번째 평수 허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게 받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겠는데요? 아, 많이 어렵습니다. 네. 웬만한 데는 다 담배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신도시 같은 데가 담배가게가 좀 네. 추가로 많이 생기겠죠. 네. 그래서 기존 상권 같은 경우는 네. 담배권을 추가로 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걸 인수해야 되는 건가요? 아, 기존 가게는 네. 담배 팔던 사람이 폐업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시청 홈페이지에 네. 공고가 뜹니다. 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이 건물 있죠? 네. 우리 가산 디지털 단지. 네. 뭐, 지번이 나오겠죠? 몇 다시 몇 번지. 네. 몇 호. 네. 여기가 폐업을 하였으니, 네. 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신청을 하시라. 이래 네. 공고가 떠요. 네. 그러면 시청 홈페이지를 우리가 매일 보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창업할 사람이 신청을 하게 되면, 네. 앞 사람은 담배권 폐업, 네. 뒷사람은 신청. 네. 그 기간 내에, 그러니까 시청 홈페이지에 일주일 동안 공고가 뜨고, 네. 일주일이 지나면 담배권이 넘어가는 거죠. 폐업과 신청. 담배권이 양수양도는 아니고요. 네. 폐업과 신청식으로 넘어가고요. 근데 신축 분양상가 있죠. 네. 지금 여기도 오다 보면 옆에 뭐 현대 테라타워라든지 예예 네. 예, 지산을 짓고 있는데 네. 또 새로 지으면은 또 이제 담배권을 누군가가 따려고 할 거예요. 네. 그럼 신축 건물은 추첨을 하게 됩니다. 추첨을. 그래서 담배를 원하는 사람 있죠. 네. 뭐 청소년이 많이 드나드는 만화방이나 네. 문구점이나 약국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중에서 네.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시설이 안 돼 있는 사람은 당첨이 또 안 돼요. 네. 시설이 되어야 돼요. 부동산 같으면 뭐 책상이 있다든지 네. 편의점 같으면 냉장고가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열대가 있다든지 네. 시설이 된 사람 한해서 추첨을 하게 됩니다. 추첨을. 예. 네. 요게 이제 핵심 내용이죠. 네. 그러면은 이게 개인적인 양도 양수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양수 양도는 안 되고요. 네. 폐업과 동시에 신청을 하게 되고, 그 기간이 일주일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방금 설명했지만, 시청 홈페이지를 누가 봅니까? 안 보죠. 안 보거든요. 네. 그래서, 넘겨주는 사람과 넘겨받는 사람만 조용히 있으면, 그냥 넘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표현을 할 때, 담배권을 팔아먹는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실제로 그 과정에서, 금품이 오고 갑니다. 오갈 수도 있겠네요. 5천만 원, 네. 뭐 1억, 2억 이런 식으로 금품이 오고 가고요. 지방 같은 데는 사실 좀 금액은 작죠. 뭐 5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 돈을 주고받으면서 담배권을 넘겨줄게 이러면서 넘어가는데,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넘기는 것 같지만, 그렇죠. 네, 양도 양수는 원래 아니라는 거. 네. 네, 폐업과 신청이 따로 된다는 거. 이게 네. 그리고 또 뭐 시설도 돼 있어야 되니까. 그렇죠. 십사리 뭐 내가 하고 싶어서 듣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십사리.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한 6년째 하다 보니까 네. 전국을 다닌 지는 제가 한 십몇 년 되고 네. 강의한 지 6년 됐는데 우리 수강생분들이 꽤 많으세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제 수업을 듣고 아, 그러면 담배부터 따놓고 비어 있는데 그렇죠. 담배부터 따놓고 편의점에 넣으면 네. 안 되느냐는데 안 됩니다. 예, 네, 그건 만약에 편의점을 넣을 것 같으면 주변에 담배 가게가 없잖아요. 네. 우리가 알아볼 필요 없고요. 편의점에 전화 한 통 하면 편의점에서 나와서 자기들이 담배를 땁니다. 이게 주인한테 담배 허가가 나는 게 아니고요. 아. 직접 운영할 사람한테 주인이 운영한다면 주인한테 네. 주인이 세를 낳는다면 세입자한테 담배 허가가 난다는 거. 그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이제 상가에 이제 내가 진짜 유명한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대형 브랜드들을 입점시켜서 상가의 가치를 올리는 분도 계시잖아요. 이런 입점시키는 건 어떻게 해야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프랜차이즈 입점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저도 옛날에 전화 많이 돌려봤는데 네네네.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무려 6,000개가 넘어요. 네. 우리 저 건너편에 일본이라는 나라가 있잖아요. 일본. 네, 네. 일본이라는 우리보다 훨씬 인구가 많은 나라에도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한 제가 알기로 한 5,000개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는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6,0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 정도로 뭐 브랜드가 많은데 네. 스타벅스는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프랜차이즈는 아니에요. 아니죠, 그렇죠. 이게 개념을 따지면 프랜차이즈는 가맹이라는 뜻입니다. 가맹점. 그렇죠. 네, 네. 근데 스타벅스는 가맹이 아니고 본사에서 직접 운영하죠. 네, 네, 그래서 본사랑 건물주가 계약을 한다 해서 이게 직영이 아니고 본사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직영이거든요. 본사랑 계약을 해도 가맹점주가 있으면 그건 가맹인 거예요. 네, 네. 네, 어떤 사람은 좀 착각하는데 이 개념을 잡으시고 그리고 프랜차이즈가 가맹점인데요. 예를 들어 뭐 맘스터치 네. 이런 거 올리브영 네. 가맹되잖아요. 백다방 네. 편의점 네. 이 가맹인데 근데 이걸 집어넣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 저도 예전에 전화를 많이 돌려봤는데 뭐 이제 담당자가 저한테 네. 몇 평이에요? 월세 얼마 받으실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또 전면의 길이가 뭐 3.5m는 돼야 돼요. 이건 업종별로 다른데 그다음에 뭐 건물 내에서도 앞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네. 이런 거라든지 뭐 지하철 접근성, 배후 수요, 몇 차선을 끼고 있느냐. 네. 엄청 까다로워요, 프랜차이즈가. 그래서 우리가 직접 집어넣기 쉽지 않다 보니까 네. 이제 돈을 주고 네. 맡기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네. 뭐 프랜차이즈 창업
네. 네이버에서 뭐 창업 컨설팅 네. 이런 식으로 쳐보면 뭐 많이 떠요. 네. 그 관련되신 분들이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뭐 프랜차이즈 뭐 시흥 창업 컨설팅 뭐 평택 이런 식으로 한번 많이 뜨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브랜드 좀 집어넣고 싶은데 하면 그분들이 뭐 중개사 수수료에 거의 몇 배 정도 되는 아마 좀 많은 돈을 주셔야 될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해서 공실에 브랜드를 집어넣는 그 전문가분들이 계시고요. 중개가 또 있군요. 네, 그러니까 중개는 중개인데 네. 이제 브랜드 전문 중개죠. 이런 분들이 따로 계시고요. 네. 아니면 완전 유명한 브랜드들 있죠. 네. 뭐 파리바게트라든지 네. 스타벅스라든지 네. 베스킨라빈스라든지 네. 이런 유명 브랜드들은 더더욱 넣기가 좀 힘이 든 부분이라서 이럴 때는 또 인맥이 있어야 됩니다. 아. 인맥이. 그리고 상가를 샀는데 사고 나서 네. 스타벅스 전화를 했어요. 네. 입점 가능하냐고. 네. 사고 나서 네. 안 된다 그러면 못 줄 거예요. 근데 인맥이 있으면요. 네. 인맥이 있으면 네, 사기 전에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연예인 박명수죠. 아내, 네, 박명수 아내분. 예, 예. 네. 박명수 씨가 그 부인하고 이제 부동산을 좀 잘 아는데, 네. 이분이 스타벅스를 두 개를 넣어서 수십억을 남기고 팔았죠. 네, 그쵸, 그쵸. 네, 그래서, 박명수, 그분이 이제 하는 걸 보니까, 스타벅스 담당자랑 원래 아셔요, 이분이. 아... 그래서, 그 신문기사에도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박명수 와이프가, 네. 네, 박명수 씨 와이프가 상가를 사기 전에 네. 스타벅스 담당자한테 물어보는군요. 예, 입점이 되는지를 뭐 이렇게 확인해봤다. 예, 이런 부분들이 기사화됐는데요. 그래서 인맥이 네. 예, 바로 재산이 되는. 물론 다단계처럼 사람을 이용해 먹으면 안 됩니다. 그치. 하지만 좋은 인맥들은 큰 재산이 되기 때문에. 맞아요. 예, 이번 기회에, 뭐, 제 방송을 통해서, 뭐, 저와, 네. 또 대표님과, 네. 아니면 또 앞으로 계속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또 촬영을 하실 거잖아요. 네. 네, 그분들 가도, 네. 계속 쭉, 예, 예, 우리 이 대표님을 통해서 네. 좋은 인연이 예,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예, 아, 이미 유명하신 채널인데. 아, 네, 요즘 경매 같은 거 좀 보면은, 그 테크노마트 이런 이제 고층 그 테마 상가도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 뭐 3평 4평 네네네. 전용 면적 이렇게 해서 네. 뭐 어떻게 보면 길 가는 길에 옆에 있는 이런 분 상가 나와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어때요? 테마 상가. 아, 테마 상가 한물 같습니다. 예,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00년대 한 초반 정도까지가 굉장히 좋았고요. 최근 몇 년간 보면 뭐 면세점이라든지 물론 코로나 영향이 크지만 일단 코로나가 없다 치고 생각해봐도 면세점이나 뭐 인터넷 쇼핑몰 이런 영향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직접 뭐 동대문 테마상가라든지 이런 데 구매하는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요즘 동대문 같은 경우도 그 앱을 만들어서 네. 동대문에 직접 오지 않고 네. 앱으로 이렇게 뭐 또 거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대문에 이 오프라인 가게들이 네. 코로나가 끝나도 살아나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잘 해봐야 됩니다. 뭐 여행사라든지 여행사가 코로나가 끝나면 살아날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행사라는 코로나 전에도 폐업률이 속출했어요. 왜? 글로벌 앱 있죠. 네. 익스피디아 같은 글로벌 네. 여행사 네. 이런 글로벌 앱이랑 경쟁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면 살아날 수 있느냐 네. 코로나 끝나면 살아날 수 없느냐 네.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상가가 참 어려운 분야죠. 예. 이제 아까 위기는 기회다 뭐 이런 말씀 하셨는데 상가 네. 시장이 되게 격변기인 것 같아요. 공시는 넘치는데 유동성 때문에 뭐 상가가 좀 많이 가격이 높기도 하고. 맞습니다. 뭐, 신도시도 많이 지어지면, 뭐, 분양도 많이 하고 있고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상가 투자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상가를 저는 좀 안전하게 투자하기를 권합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1층 단지는 상가. 네. 예, 수익률 잘 보시고, 네. 예, 그리고 아까 주변 공실 월세를 보시라 했죠. 네. 예, 그렇게 해서, 1층 단지는 상가 위주로 좀 투자하시면, 만약에 뭐, 코로나가, 또 터져도 네. 1층 다니는 상가는 계속 안전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좀 저렴한 물건들. 네. 지금 상권이 완전히 붕괴된 곳들이 많습니다. 네. 신사동 가로수길을 가봐도 그 잘 나가던 상권이 공실이 크게 증가했죠. 네. 주인은 월세를 낮춰주기 싫어요. 그쵸. 월세를 낮춰주면은 매도할 때 또 싸게 팔아야 그쵸. 되니까. 그래서 주인은 월세를 낮춰주지 않고 장사는 안 되니까 공실이 당연히 증가하죠. 그쵸. 그래서 전국을 많이 다니다 보면 이게 또 비싼 것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는 보통 대표님 어떻습니까? 뭐 30억, 50억 뉴스 많이 나오죠. 네. 근데요, 꼬마 빌딩이 의외로 저렴한 것도 많아요. 5억, 6억, 7억, 8억 이런 것도 많아요. 네. 그래서 절반 정도 대출을 내면은 뭐 자기 돈 한 3, 4억대. 그쵸. 경매 같은 경우는 더 저렴한 돈. 네. 그리고 구분상가 같은 경우도 네이버 부동산이나 현장을 가보시면은 구분상가 1층이요. 네. 뭐 10억짜리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1층이 1억대, 오. 2억대. 3억대 이런 것도 네.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저 부산에 네. 아파트 상가 1층인데 2억짜리 하나 봤어요. 월세 100만 원 나오는 네. 거. 2억짜리. 오. 그게 나오자마자 바로 팔렸어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괜찮은 것들은 중개사 여러 군데 부탁을 하면 네.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거죠. 수급비도 좀 많이 드리고. 그래서 안정적인 투자 1층 또는 토지가 오르는 꼬마 빌딩 네. 또는 주택을 상가로 개조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중개사 여러 군데 부탁하는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안정적인 상가 투자 위기를 네. 기회로 공실이 비교적 좀 적은 네. 이런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상가 그 평수는 몇 평 정도 하면 무난하게 그냥 갈 수 있을까요? 상가 평수는 네. 너무 크잖아요. 네. 만약에 1층인데 네. 한 50평이다. 네. 이야, 1층이 50평. 시설 투자비가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경우는 분할을 하면 됩니다. 네. 분할하면 101호가 101-1호, 101-2호 이런 식으로 분할이 되겠죠. 네. 그거는 그 해당 물건 건축사한테 맡기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렇게 해서 1층 같은 경우는 한 10평에서 네. 30평 정도가 세를 넣기에 굉장히 적당한 평수고요. 근데 층수가 올라가면 네. 좀 커져야 되고요. 그쵸. 왜냐하면은 층수가 올라가면 판매하는 업종보다는 주로 이제 식당이나 그쵸. 학원, 네. 병원, 헬스 이런 거 큰 평수가 들어오죠. 사무실. 네. 그래서 올라가면은 뭐 보통 한 30평, 40평, 50평, 60평 이렇게도 넣어요. 병원 같은 경우도 뭐 보통 한 뭐 5, 60평이나 또는 그 이상 이렇게 하니까 위층은 평수가 넓어도 뭐 크게 상관이 없는데 네. 물론 너무 크면 곤란하겠죠. 200평 이래야 되면 곤란. 한데 아니 그런 거 가끔 경매 받아가지고 네. 세입자 안 구해준다고 호소하는 분이 있어요. 200평 이런 거. 네, 분할하면 좀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아 분할하면은 물론 지역마다 좀 다르겠죠. 네, 네, 네. 어쨌든 1층 같은 경우는 10평에서 한 30평 정도가 시설 투자비도 그게 부담되는 수준은 아니고 세입자하고 하기도 굉장히 좋아서 너무 넓은 평수를 사는 것도 좀 위험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은 해봐요. 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이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시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구독자분들, 시간이 좀 길었는데요. 함께 이렇게 참여해주셔서 참 감사드리고, 우리 성장읽기 예, 채널도 많이 사랑해주시고, 투자는, 보통 아파트 갭투자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평생 우리가 갭투자만 할 수는 없어요. 왜? 수입이 없죠. 대출이 안 나와도 갭투자는 합니다. 전세 끼고 사면 되니까. 네. 그래서 10채, 20채 사죠. 네. 그런데 수입이 없다면 세입자를 내보낼 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수도 있고 네. 특히 대출이 막힌다면 그래서 월세도 들어와야 되고 갭투자나 이렇게 시세차익형 투자 있죠. 네. 그런 것도 같이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시세차익과 월세 투자를 같이 병행하셔서 네. 저처럼 아파트도 투자 예. 그 다음에 상가도 투자 하셔가지고 시세 차익도 보시고 월세도 받으시고 네. 구분 상가를 사람들이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던데 네. 왜냐하면요 통상가는 땅이 오르잖아요 네. 구분 상가는 땅이 안 오르고 그쵸. 월세만 받는 건데 그것도 금리가 오르면 내린다 생각하니까 네. 근데 제가 마무리를 하자면 네. 구분 상가를 싫어할 이유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는요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괜찮은 거 가지고 있으면 안 팔면 됩니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 월세 500을 받잖아요 네. 그러면 1년에 6천이에요 네. 그러면 5년이면 3억의 월세를 받습니다 네. 그러면 땅값이 안 올라도 그거나 땅값이 오르는 거나 월세가 쌓이는 거나 네. 그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상가는 좋은 점이 아파트는 팔아야 돈이 됩니다. 네. 팔아야 맞죠. 네. 팔아야 돈을 챙기는데 상가는 안 팔아도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안 팔아도 부동산은 살아있고
월세는 계속 들어오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나이 60, 70, 80 돼서, 이렇게 이제 폰을 보는데 이게 노안이잖아요. 네. 잘 안 보여, 화면이. 네, 근데 계속 이제 입주 물량을 분석해야 돼. 왜 피곤해. 예, 네. 네, 그렇는데, 네. 상가는 뭐 입주 물량 뭐 그런 것도 없고, 네. 하나 잘 잡아놓으면은, 뭐 분석할 것도 없이 그냥 계속 가져갑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네.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는 상품이 아닌가. 네. 대신에 위험하기 때문에 네. 길목이나 네. 이렇게 다른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하시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길목 부동산 연구소 카페 뭐 가입하시면 네. 그 쪽지로 저한테 보낼 수가 있죠. 아니면 책에 있는 이메일 주소나 네. 연락을 주시면 제가 연락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아니면 제 강의를 들으면 또 연락처를 알려드려요. 네. 그렇게 해서 저랑 상의하시고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쪽지를 보내면 다 답을 해주세요? 전부 답을 다 해야 됩니다. 와, 지금 카카오톡 오시는 분도 한 6,500분 정도 계신데 네. 다 답을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 좀 대단하십니다. 네. 아유, 아닙니다. 상가를 이제 하시기 전에 꼭 그 길목, 김세호 작가님 오셔, 한번 보시고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얘기 많이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이 영상 봐주신 구독자분께도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Got a confession. Been losing all momentum. Just because it's easy. That don't make it better. I wanna take my